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한 핸드폰에 제게 연락이 온 게 있는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버지 복수가 다 빠졌습니다. 아들이 보낸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그냥 이 얘기 듣고 집에서 해가지고 복수가 다 빠졌습니다. 예. 복수 빠지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그 못 빼가지고 절절 맵니다. 우리는 복수 빼는데 뭐 다른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피를 깨끗하게 하면 복수는 빠지게 돼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이걸 못 해가지고 절절 메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이 사람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은 각 개인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그걸 못 넘어가서 이제 자꾸 이제, 고민하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이미 다 해놓으셨고, 예.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걸 활용을 못해가지고, 예. 회복을 못하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게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고 했고, 이게 바로 병은 건강 법칙을 범한 까닭으로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예,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예, 건강 법칙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 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천연의 법칙이고, 그 천연의 법칙 속에 생명의 법칙이 있고, 그 신체의 법칙이 있고, 생명의 법칙.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전부 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서 엉뚱하게 일을 하는 바람에 자꾸 병을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별거 아닌데, 사람들은 그게 꽂혀가지고,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의 거의 대부분은 이 음식물 때문에 만들어진다. 그렇게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에요. 그 음식물 고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예. 뭐, 여러분 얘기했지만, 여기 다녀가서 교육을 다 받은 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나갈 때쯤 되면 우리가 걱정이 돼가지고 자꾸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 다 좋아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가서 엉뚱한 거 먹고 병이 새로 생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중요한 여기서 강의하고 하는 내용은 이거는 그게 왜 그런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이 내용일 뿐이고, 실제 우리가 해야 될 핵심은 식생활 개혁이에요. 개혁. 바로 먹고 마시고 옷 입는 방법.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여자분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그냥 이거지 오는 옷을 입고 밑에는 훌렁 벗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 이게 옷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먹고 마시는 데 대해서는 더구나 더 몰라요. 몸에 유익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병은 더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꼭 봄 한철 가을 한철 되면 보약처럼 그 곰국 있죠? 곰국을 꼭 갖다가 일정하게 다려 먹어요. 왜 웃어요? 그런 일 있어요? 예. 네. 이런 걸 꼭 다려 먹는 사람, 그 집에, 그 집안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집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거의 고혈압, 당뇨, 심장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걸 안 먹었더라면 그 병이 안 걸립니다. 그거 좋을 거라고 보신한다고 그래 먹은 것이 전부 질병을 만들어내는데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왜 병이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들은 거는 그게 칼슘이 많아서 좋다. 아, 이렇게 들었고, 그게 예, 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겨울 한철을 넘기려면 이게 몸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들어가서 전부 질병 만들어냈고, 예. 그걸 먹으면 겨울을 잘 견디는 게 아니고, 그걸 먹으면 혈관이 막혀서 그야말로 겨울을 견디기 어렵게 되는 건데, 그거 좋은 걸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음식은 돈 없는 사람은 돈 없어도 먹기 어려워요. 그죠? 예, 돈이 좀 있으면 그걸 사다가 봄한철, 가을한철 먹고는 병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그 병을 뭐라 그래요? 부자들만 걸리는 병. 부자들만 그거 먹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부자병이에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부자들 걸리는 병. 예. 가난한 사람은 그거 잘안 걸리거든요. 예. 예, 심지어는, 보면, 특히 채식하는 사람이 더 그런데, 봄이 되면 그저 그 산나물 먹으려고 길을 씁니다. 산나물 그거 사다가, 그거 비싸잖아요. 그죠? 채소보다는 몇 배로 비싼 거, 그걸 사다가 막, 부지런히 삶아 먹는데 이런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혈관 막힌 병을 가지고 있거든. 혈액순환 질병. 예. 차라리 그거 사 먹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게 왜 나쁜지를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은 바로 그 부분인데 지난번에 요쯤 하다가 말았습니까? 예, 요거밖에 못했어요. 예. 이 과일. 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과일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예. 저는 과일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좋은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거래처에, 저는 기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래처 사람들이 전부 기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린 거래처에, 저는 거래처에 가면, 거래처, 그일 얘기보다는 건강 얘기를 더 많이 해요. 앉으면 건강 얘기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저를 알아요. 근데 이 처남이, 서울에, 삼성병원에 입원했는데, 아, 이제 보름째 물한 모금도 못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것도 됩니까? 그래, 제가 물었어요. 그래, 가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4대 독자인데 딸 둘이 있대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얘기는 뭔가 하면 반드시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예, 보름 동안 물도 한번한 모금 못 마셨다 하면 살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살 확률이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니까, 작년에 위암을 수술했는데 아주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그래서 다 낫다고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그냥, 예, 다시 전이를 해가지고 온몸에 다 퍼졌대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누워서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워가지고 결국은 보름 동안 물한 모금도 못 마시게 됐다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그러면 빨리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병원에서는 지금 빨리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예. 그럼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동아대학 병원에 거기다가 눕혀놓고 저한테 연락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시체 같은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눈은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배를 한개 사오라 해가지고 배를 긁어가지고 그 다음에 물을 짜가지고 입에 넣었어요. 먹으라고. 그랬더니 못 넘기는 거예요. 예. 한참 있다가 뱉어내는데 보니까 이런 거보다 더 많은 양이 나왔어요. 이것저것 보태가지고 더 많은 양이 나온 거예요. 안 넘어가요. 제가 시켰어요. 오늘 밤에, 예, 아주 오늘 밤이 또 고비가 될 테니까, 가족이 한 사람도 잠자지 말고, 이걸 갖다가 뭐 환자를 협박을 하든지, 꼬든지, 배즙을 마시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고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새도록 그배한 개를 긁어가지고 먹인 게 전부예요. 예. 근데 아침에 오니까 배한 개를 먹이긴 먹였는데 목에 넘어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 있다가 내놓고 물고 있다가 내놨기 때문에 알 수가 없대요. 제가 더 이상 뭐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낮에도 이겁니다. 어쨌든 이걸 마시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가니까 이 배를 마셨어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배를 한 개를 먹었는데 낮에 또낮 동안 한 개를 먹었는데 소변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소변 색깔이 완전히 검은 초콜릿 색깔이었어요. 예, 혈뇨죠, 혈뇨. 예, 죽은 피.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게 빨간 피로 변했어요. 시커먼 색깔이 없어졌어요. 예, 이제는 양입니다, 양. 이제 양을 분리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날 밤에 또 실컷 먹였어요. 열심히 먹였는데 이제 한 3컵 정도 먹였는 거예요. 이제 마시기 시작해요. 아침에 가니까 소변 색깔이 이제 빨간 색깔이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5일째 되던 날 소변 색깔이 정상 소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우리 일반 소변, 약간 노르머리한 색깔. 나는 배가 이렇게 속도가 빠른 줄 몰랐어요. 우리 그저 배는 달큰하게 그냥 손님 오면 먹고 뭐 입이 심심할 때 하나 먹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배가 갖고 있는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배는 해독 이뇨제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배가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아, 이 과일 한개한 개가 그냥 우리가 그냥 과일이요. 그냥 먹는 맛있게 먹는 과일이 아니에요. 전부가 치료제였습니다. 신과일 한개한 개가 갖고 있는 영양 엄청나거든요. 예, 우리는 비타민 C가 좋은 줄 알고 비타민 C를 어떻게 먹을까? 그 연구한 끝에 비타민 C 정제를 갖다가 사다가 먹고 요새는 뭐 고비타민 뭐 해가지고 예? 비타민을 갖다가 그 비타민 C를 뭐 1톤씩 사다가 막 이게 나누어 먹는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먹는 그 비타민 C 그거보다는 사실 이 과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확실한 일을 한다는 건 마셔본 사람은 압니다. 예, 먹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즙 하나씩 마시는 거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즙 하나 마실 때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은 걸 마시고 있는 건데 이걸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리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좋다는 걸 알고 마시는 거 하고, 아, 이게 효과가 있을까? 헌에 빠진 거 효과 있을까? 이래 마시는 거 하고는 내 몸의 역할이 천지 차이를 나타낸단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배울 때마다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되거든요. 예. 이거 어때? 보기 좋아요? 이거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꽃꽂이 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예. 색깔도 이제 배치를 아주 잘 해가지고, 너무너무 싱싱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먹으면, 식사를 이렇게 한다면, 병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이게
아, 이게 너무 이렇게 먹으면 너무 극단적인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그 미국의 동부에 거기 갔다가 하버드 대학 앞에를 갔는데, 아, 그게 식사 시간에 대해서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으니까 뭐맨 고기고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아, 이거 큰일 났다. 아직도 볼게 많은데 더 보고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오면 안 될, 일이 안 되겠고, 먹어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 한참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디 보니까 식당 앞에 줄을 길게 서 있는 데가 있어요. 예, 보니까 써놨는데, 뭐, 베지터블 못 써놨어요. 들어가 보라고. 그 들어갔는데 보니까 사람이 한 5, 60미터 쭉 줄로 섰어요. 그 가서 뭘 하는가 쭉 봤더니 생채소를 쭉 갖다 놨어. 됐다. 여기 식사하자. 그러고는 시켜놓고는 가만히 줄로 서서 이제 하는 걸 가만 보니까, 야, 이게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 어떻게 하냐 하면, 주방에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지고 볶고 뭐한 개도 없어요. 그냥 쭉 싱크대에 채소 갖다 놓고 쭉한 줄로 서서 채소 씻는 일이 전부예요. 채소 씻어가지고 뒤로 내놓으면 뒤에서는 채소를 썰어요. 예. 썰어가지고 앞에 진열대에 쭉 있는데 그 통마다 한 통씩 갖다가 이제 채웁니다. 각 종류별로. 근데 보니까, 한 군데 보니까, 두부를 잘게 썰어가지고, 요만큼하게 썰어가지고, 두부를, 굽었는가 봐. 예. 거기다가, 또 하나는 이제, 그 쌀을 갖다가, 긴쌀 있잖아요. 이거는 뭐, 숟가락으로 떠도 잘안 떠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도망댕기는 거. 그걸 해가지고 밥을 갖다 놨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채소 몇 가지, 자기가 먹고 싶은 거몇 가지 지정하니까, 그 볼을 큰걸 가져서 거기다 담고, 담고, 담고 하더니, 여기서 척척척 흔들더니, 그거 섞어가지고 주는 게 전부예요. 근데 그거 먹으러 줄을 길게 나열했었어요. 보니까 이렇게 먹는 게 이게 극단이 아니더라고. 이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생들이 거의 한 60, 70% 차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가 있더라고. 예. 그 식사를 꼭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식당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고기하고 뭐 써놓긴 써놨는데 줄로 서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만 줄로 섰어요. 예. 아하, 그래서 역시 수준 높은 데는 차이가 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예, 우리가 먹는 거, 이게 예, 염소라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사람 어때요? 표정이 어때요? 행복해 보입니까? 예. 채소를 이걸 먹는데, 이거만 담아놓고 먹잖아요. 그죠? 이 채소하고 도마도하고 저 식사가 충분히 되거든요. 예. 저렇게만. 예. 우리는 저게 하면 뭔가 단백질이 있어야 되고, 뭐, 이래 생각하죠? 이거 식사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식사하면 이건 정말로 좋거든요. 이거 뭐예요? 맛있어 보여요? 이거 보면 김이 무럭무럭 나는 고구마 생각나요? 지금 안 그래, 이제? 예. 이 고구마가 영양이 대단한데. 고구마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이게? 예. 이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안토시아닌.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이 강력한 항산화제는 우리 몸 속에 들어가서 내 세포를 파괴하는 그 물질들. 그게 뭐죠? 내 세포 파괴하는 물질 어제 얘기했죠? 활성산소. 활성산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죽이는 게이 안토시아닌이거든. 왜 고구마 껍데기에 그 안토시아닌을 이렇게 배치를 해놨을까요? 껍질 채 먹으라고요?
고구마는 안에 고구마 이 안에요. 여기 보면 상처가 같죠? 상처가 있어요, 그죠? 이건 고구마가 저장이 안 됩니다. 요 상처가 생긴 고구마는 저장이 안 돼요. 예, 이런 건 저장하면 요 자리 바로 썩어 들어갑니다. 썩는 거를 뭐가 방지하고 있어요? 안토시아닌 항산화제가. 안에 있는 이 영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토시아닌을 그게 하나님께서 배치해 놓은 거예요. 예. 그 안토시아닌이 인체에 들어가서 인체 세포가 상하는 것을 막습니다. 사람과 식물은요,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또한 이 고구마는 강력한 해독제예요. 여러분, 감자가 해독제라는 거 아세요? 만약에 누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수면제를 만약에 먹었다. 수면제 먹으면 어때요? 잠들어가면 자면서 그냥 안깨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감자를 갈아가지고 5분 동안 가라앉혀가지고 윗물만 딱 해가지고 한 그릇을 그냥 먹이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한 그릇을 딱 먹이면 한 시간 있다. 시큰 자고 잘 일어납니다. 뻘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감자가 들어가서 그 수면제 해독을 싹 끝냈습니다. 피가 맑은 피가 돼버려요. 그 정도로 해독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감자는 해독, 살균, 살충 다 해요. 굉장히 강하죠? 예. 우리가 감자 하나만 활용 잘해도 그건 효과가 대단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감자가 좋다 하니까 배탈 나는 원인이 뭐라고요? 배탈 나는 원인. 세균이 음식을 먹고 썩어가지고 배탈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여기다가 감자즙을 먹어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질 것 같아요? 왜 좋아질 것 같아요? 살균하니까. 예, 만약에 배탈 난 사람이 감자즙을 먹으면 두 배로 더 썩어버려요. 왜냐하면 이 감자는 해독 작용을 하지만 살균 작용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예. 여러분, 채 쓸 때 제일 좋은 약은요, 토하는 겁니다. 토하는 거예요. 예. 위 안에서 지금 썩고 있단 말이에요. 위 안에서 썩고 있다면, 썩고 있을 때, 이 안에 이 세균이 음식물을 먹고 잔뜩 지금 번식하고 있는 겁니다. 또 번식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장이 경련도 일어나고, 막 이게, 토하고 이런 증세가 생기는데, 그때 그 안에는 세균이 많이 번식해 있거든요. 그걸 잡기 위해서 숟가락을 먹든지 하면 많이 먹어야 돼요. 작게 먹으면 일이 안 돼요. 예. 웬만큼 먹어가지고 그걸 다 해독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토하면 거의 다 토하고 나머지가 조금 있어요. 그때는 숟가락 한 숟가락만 먹어도 완전히 제압해 버립니다. 깨끗하게 끝나요. 그걸 완전히 제압하고 나서 감자즙을 먹을 시기는 언젠가 하면 이걸 너무 늦어서 위에서 이미 내려가서 소장으로 내려가서 독이 흡수되어 간으로 들어갔고 독이 벌써 피로 들어가서 두통이 올 정도 됐단 말이에요. 체하면 두통 오죠? 두통이 왔다는 얘기는 독이 피 속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 피 속으로 들어간 거는 숟가락으로 안만 먹어도 효과 없어요. 예. 그때 감자즙을 먹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다 제압을 하고 피 속으로 들어간 독을 해결할 때 감자즙을 먹는데 이 감자즙이 좋다 하니까 그냥 배탈 났을 때 감자즙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먹은 감자까지 다 썩어버려요. 예. 그래서 고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 고구마도 해독력이 감자만큼이나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자, 고구마는 여행 갈때 식사로 최고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가면
이빨 좋은 사람은 칼 가져갈 필요가 없고, 안 좋은 사람은 칼만 하나 가져가면 돼요. 반찬 다른 가져갈 필요 한 개도 없어요. 채소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이거 먹으면 탄수화물하고 비타민, 미네랄, 효소 다 들어있거든요. 그냥 아주 여행 갈때 식사는 최고예요. 생고구마. 이 고구마 참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걸 만들어 놨어요. 여행할 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예요? 맛있어 보여요? 예. 이만큼 있으면 밥한 그릇 잘 먹겠죠?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줄기가 아직도 다 삶기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삶아서 이랬어요? 살짝 데쳤어요. 왜 살짝만 데쳐요? 영양 파괴되지 않고 맛만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 그죠? 이게 영양이 파괴됐을까요? 영양이 좀 살아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다 파괴되고 하나도 없어요. 예. 이게 파괴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 시험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다 배웠죠? 어떻게 해요? 뒷밭에 심어보면 이게 살면 영양이 파괴 안 됐고 죽으면 파괴됐어요. 예. 이걸 가지고 살짝만 데치면 영양이 파악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인지. 사실 실제로 이게 뒷밭에 심어보는 건좀 이게 누가 뭐좀 그러면 더 확실한 실험하는 방법은 물을 끓여요. 이게 데칠 만큼. 데칠력 하면 어때요? 시금치를 싹 들어갔다 나오지, 그죠? 예, 너무 빨리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데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데치질 만큼 다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 온도가 몇 도예요? 20도에 데쳐져요? 100도에, 그죠? 고 들어가는 시금치가 들어갔다 나오는 속도만큼 여러분 손가락을 그 들어갔다 나오면 네,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이 굵은 손가락이 익었다면 시금치 익었어요? 안 익었어요? 다 익었어요. 네.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영양이 싹다 죽게 만들어서 그게 혈관 막는 일을 사용하는데 혈관을 기왕 막으려면 확실하게 막을 필요가 있어요. 예. 여기 지금 반짝반짝한 거 보면 뭘 해놔서 반짝반짝해요? 참기름. 혈관을 효과적으로 이 안에 있는 석회가 혈관을 빨리 막으려면 반드시 참기름이 필요합니다. 참기름을 반드시 쳐먹어야 돼요. 예. 그러면 참기름에 있는 과산화지질, 활성산소, 이런 데 들어가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면서 거기에 이 석회가 빨리 쌓이게 만들어. 혈관을 빨리 막죠. 그래서 기름을 쳐먹는 건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기름은 먹는다고 안 하고 어떻게 먹어요? 쳐먹는다 하죠. 그 기름을 꼭 쳐먹는다 그래요. 그 점잖은 사람은 먹을 게못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 어때요? 좋아 보여요? 이거는 진짜 이렇게 먹으면 건강한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 될 거를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보기도 이게 맛있어 보여요. 이게 맛있어 보여요. 이게 더 좋아 보이죠? 사실 맛도 이게 훨씬 낫거든요. 예. 우리 이렇게 놓으면 이거는 양념 맛으로 먹어요. 그죠? 시금치 삶아가지고 양념 안 하고 먹어봤어요? 맛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거든요. 예. 여기 빨간색이 뭐 같아요? 뭐가 빨간색인 것 같아요? 고춧가루 같아요? 예, 토마토하고 가지고 색깔을 내는데, 근데 사람들이 지금 이 빨간색을 만들어야 먹기 좋은 것처럼 보이고 맛있어 보인다는 게 이게 사실은 우리
병든 생각이거든요. 하도 우리가 이렇게 먹어봐가지고, 그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먹어봐가지고, 그것 때문에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빨간 색깔로 맞출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예. 이거 제대로 맛있게 하는 방법 있어요. 빨간 색깔 안 하고. 여러분 그 참깨 짜는 거 얘기 들었어요? 참깨하고 뭐하고요? 잣하고. 1대1로 갈아가지고, 갈때 그게 소금을 약간 넣어가지고 갈아놓으면 맛이 그냥 대단합니다. 여기에 그거 한 숟가락이나 두 숟가락 넣어가지고 쏙 무쳐가지고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몰라요. 예.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다 했죠? 예? 뭘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혀가 넘어가서 안 되니까 혀를 붙들어야 돼요. 안 넘어가게. 너무 맛있어요. 우리 이거 한번 봅시다. 위에 뭐라고 썼어요? 연소 반응.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아궁이에 불 떼고 있어요, 그죠? 예. 이거를 그냥 장작 집어넣고 불 붙이면 탄다. 그러면 방이 뜨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연소 자체를 생각 좀 연구해 봐야 돼요. 여기에 장작에다가 장작을 집어넣고 성냥불 딱 그리가 닦아다 대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왜안 붙어요? 불쏘시개를 가지고 계속 가열하면 차분 장작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이게 계속 가열되면서 안에 있는 유기물이 다 타고 그 안에는 섬질이 뭘로 변해요? 새카맣게 수치로 변해요. 탄소로 변합니다. 예. 그러면 이 탄소는 불 붙이면 바로 붙어요, 불이? 불 붙어요? 붙여봤어요? 진짜로요? 아, 이거 불 붙일 기술이 있으면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성냥 한 통을 다 갖다 들이대도 불안 붙습니다. 안 붙습니다. 이것도 탄소도 역시 계속 열을 가해야,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가열하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요게 산소하고 결합해요. 산소하고 결합하면 그다음에 뭐가 생기냐 하면 이게 뭐예요? 탄산가스가 발생해요. 가스가 올라와요. 그 가스에 불이 붙어 타는 거. 그거를 연소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스에 불이 붙어 타는 거예요. 장작에 불이 붙어 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린 장작에 불이 붙어 타는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 장작은 탄소로 변하고 탄소가 계속 열을 가했을 때 산소하고 결합해 가지고 탄산가스가 발생하고 그 탄산가스가 올라올 때그 가스에 불이 붙어 타는 게 연소예요. 예. 그 연소된 열로 다시 밑에 가열이 되고 또 산화되고 그래서 장작 한 개가 다 타도록 불이 붙는 거죠. 바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로 이 물질이 탄소란 물질이 가열하면 산소하고 결합하는 것이다. 산소하고 결합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을 해요? 산화한다, 그죠? 산화한다.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한다고 말합니다. 예. 가열하면 산화한다. 예. 요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요거 알고 다음 거 한번 봐요. 이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제일 뭐라고 쓰세요, 위에? 시멘트 제조 방법. 예. 요 밑에 보면, 이거 뭐예요? 석회석. 이거 좀 바꿔줘요. 예. 이 석회석은 산에 가면 하얀 돌이 있어요, 그죠? 우리 화분에 보면 위에 보기 좋게 한다고 하얀 거 깔아요, 그죠? 예, 그게 석회석입니다. 예, 그거를 잘게 부셔가지고, 잘게 부신 거를,
1200도시로 가열해요. 예. 1200도시로 가열하면 탄산가스가 발생하고, 탄산가스에 불이 붙어 타요? 타요. 그럼 그 열로 또 이 1200도씨 열이 또 가열되고, 이렇게 계속하면 다 타고 남은 게 여기 남아있어요. 여기 뭐예요? CaO. 석회, 석회. 예. 석회인데, 석회, 요게, 요겁니다. 이게 뭐예요? 시멘트 가루, 이게 석회예요. 예. 바로, 이 석회 이거 가지고 물 부서 말리면 뭐가 돼요? 콘크리트. 우리 집을 이게 콘크리트로 지었어요? 콘크리트 이거 해놓으면 어때요? 돌처럼 야물어요. 물렁물렁 해요. 돌처럼 야물어요. 이 위에 무게가 얼만데 이거 지탱하고 있는 이게 바로 돌처럼 야물어졌기 때문에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다시 말해서 석회석을, 석회석을 잘게 부셔서 1200도씨로 가열하면, 예. 1200도씨로 가열하면 탄산가스가 발생하고 나머지 CaO 지극이가 남는데, 요 지극이 이거를 물하고 결합하면 콘크리트가 된다. 바로 석회가 콘크리트 만드는 원료다. 그 말이죠. 예. 석회. 자, 그다음 한번 봅시다. 시금치를 먹는 목적이 뭐죠? 예? 영양이 있어요? 예. 칼슘. 시금치에 칼슘이 많기 때문에, 시금치에 있는 칼슘이 인체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많다고 했어요. 그죠? 예. 뭐뭐 해요? 첫 번째. 뼈. 예, 뼈의 주성분이 칼슘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 골수를 튼튼하게 해서 피를 만들고, 그리고, 예. 칼슘은 골수를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을 하게 만들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관절, 인대, 신경, 뼈, 이거를 강화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칼슘이 있으면 피를 알칼리로 만들어서 저항력이 어떻게 돼요? 저항력이 최대로 가게 만든다. 예. 그러면 간 기능이 좋아진다. 칼슘이 대단한 겁니까? 아, 칼슘은 대단한 겁니다. 예. 이 대단한 칼슘. 그래서 요게 어디에 있다고요? 이 칼슘이? 시금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금치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죠? 예. 그래서 시금치를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금치를 삶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돼, 안 돼. 예. 시금치 속에 있는 칼슘, 이걸 시금치를 가열하면, 예. 이렇게 돼요? 이 시금치가 저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칼슘이 어떻게 된다고요? 산소하고 결합해요. 산화해요. 그죠? 그러면 CaO가 만들어집니다. CaO가 뭐라고 했죠? 석회석. 석회예요. 석회. 예. 석회가 물하고 결합하면 뭐가 된다고요? 예. 콘크리트 만들어요. 예.
예. 바로 이 콘크리트는 혈관 내에 콘크리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 우리가 시금치를 삶아 먹는 거는 칼슘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혈관 안에 콘크리트 만들려고 먹는 거다 이 말이죠. 예. 혈관 안에 콘크리트를 만드니까 이 콘크리트가 뭐가 됐어요? 첫 번째, 심장 안에, 그죠? 예. 심장 안에 콘크리트 만드니까 예, 심장병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심장 판막증도 이게 막혀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뇌혈관도 막아요. 예. 뇌혈관 막으면, 첫 번째, 뇌혈관 막으면, 기억력 저하.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보다 좀더 많이 막히면, 뇌경색. 또 다른 거는요? 치매. 치매하고 기억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치매하고 기억력하고. 치매는 기억력 저하가 심해진 게 치매예요. 예. 여러분 지금 젊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기억력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얼마나 많이 나요? 상당히 많이 나죠. 예. 여러분 치매를 시작한 거예요. 오, 치매 시작한 거예요. 조금 더 있으면 아들이 출장 갔다 오면 선생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렇게요. 아, 이게 뭔데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억력은 뭐 나이가 들면 다 기억력 떨어진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 이것이 장으로 들어가는 소장, 대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막히면 장 기능이 떨어져요. 예. 흡수 능력도 떨어지고 장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그렇죠? 예. 눈으로 들어간 혈관이 막히면요. 먼저 원시, 근시, 난시, 녹내장, 망막변성, 네. 황반변성, 백내장, 그죠? 전부 다 혈관 막힘이란 말이에요. 병명은 각각 다르지만, 위치도 다르고 병명은 이렇게 다르지만, 전부 다 똑같단 말이죠. 예.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그냥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리에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난 겁니다. 혈관이 막혔습니다. 예. 젊을 때 다리에 쥐가 잘 나요. 나이가 들어서 쥐가 잘 나요. 왜 나이가 들면 쥐가 잘 날까요? 그만큼 시금치 많이 삶아 먹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금치 많이 삶아 먹은 것만큼 이게 더 많이 발생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다고. 자, 이 시금치 한번 봅시다. 요거는 또, 이건 뭐예요? 미네랄이 칼슘만 있는 게 아니고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마그네슘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마그네슘 어디인지 알아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눈이 뜬다고 하죠? 예, 경련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마그네슘, 경련만 일어난 게 아니고 마그네슘이 없으면요 뼈가 힘이 없어요. 관절도 관절이 튼튼하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관절이 터지고 힘이 없어요. 관절, 인대, 신경, 뼈 이걸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뭘 야무걸 씹다가 이빨이 툭 부러져서 달아난 사람이 있어요. 이빨 하나 모서리가 그냥 야무걸 씹다가 푹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 골다공증도 있지만 마그네슘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 마그네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동물 중에 마그네슘을 많이 먹어서 뼈가 건강한 동물이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토끼예요, 토끼. 예. 여러분 소뼈가 굵어요? 튼튼해요? 소뼈가 이만큼 굵어요. 이 소뼈하고 토끼뼈하고 가마솥대, 한솥대에다 집어넣어놓고 오랫동안 불을 떼가지고 끓이면 젓가락으로 뼈를 이렇게 눌러보면 토끼뼈는 열대하고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대로인데 소뼈는요 젓가락이 쑥 들어가요. 뼈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물러진 거예요. 쌈개가 다 물러진 거예요. 그때 끄집어내가지고 토끼뼈를 뿔게 보면 뿌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야무인지 씹지도 못해요. 예, 우리는 소뼈가 더 튼튼한 줄 알지만은 사실은 토끼뼈가 훨씬 더 강한데 소하고 토끼하고 차이가 뭘까요? 먹는 풀이 달라요, 그죠? 예, 소는 그 소보다는 쓴나물을 토끼가 훨씬 좋아해요. 예, 옛날에 우리 토끼를 키울 때 그 토끼 잘 먹는다고 쓴나물을 이거 캐가지고 오거든요. 잘라가지고 오면 저 토끼장은 저 앞에 있는데 문 앞에 들어오면 쿨쿨 자다가 벌써 냄새를 맡고 후닥닥 일어납니다. 냄새를 그새 맡고 요 멀리 있는데 그만큼 좋아해요. 예. 토끼는요 점프하면 자기 키에 그 10배 20배 이상은 점프해요. 그냥 훅 날아가요. 땅을 확 차면서 날아가거든요. 그래도 뒷다리 안 부러집니다. 예. 사람은 자기 키 정도 되는 데서 내리뛰면요 어때요? 다리가 부러져요. 차고 올라가는 건 두 번째예요. 내리뛰기만 해도 다리가 부러져요. 이유가 뭔가 하면 뼈가 약한데 사람의 뼈가 토끼뼈보다 더 약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더 약한 이유가 사람은 쓴 거를 싫어하고 단 거를 좋아해요. 이것 때문에요. 정말로 사람이 관절과 예? 이 관절과 인대와 신경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싶으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먹어라. 마그네슘이 어디에 있다고요? 쓴 채소, 민들레, 고들빼기, 엉겅퀴 이런 거요. 예. 그거 쓴 거예요. 땀에는 어때요? 하얀 물이 나오는데 뽕잎 따봤어요? 누에 먹이는 뽕잎 좋습니다. 녹즙 재료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건 양이 많죠, 그죠? 예. 뽕잎을 따면 하얀 물이 뚝뚝 떴는데 이게 뽕잎을 누에가 먹고 내는 게 뭐예요? 질. 예, 그 명주가 질겨요, 안 질겨요? 마그네슘 때문입니다. 예. 명주실 질기죠? 예. 그걸로 명주실로 그 누에 고치를 이게 엮어가 만들었는데, 그거 한 올 풀면요, 그게 다 풀릴 때까지 안 떨어지고 나와요. 예. 그거 끓이면 풀리 나오거든요. 굉장히 질깁니다. 이게 명주실이거든요. 바로 누에가 뽕잎을 먹기 때문이에요. 예. 지금 그 마그네슘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마그네슘도 삶아 먹으면 어때요? 산소하고 결합해요? 그럼 뭐가 돼요? 예. 흙이 됩니다. 흙. 저거는 색깔이 까만 색깔 흙이에요. 칼슘은 산화가 되면 무슨 색깔 돼요? 하얀 색깔. 시멘트 색깔이에요. 예. 이거 뭐 같습니까? 이게 시금치예요. 예. 여러분, 아까 본 시금치는, 그, 시금치 맞아요?
그이 시금치 뭐고 그 시금치는 뭐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 사진을 찾느라고 얼마나 오래 찾은지 몰라요. 없어요. 도무지 없어요. 시금치란 이름 속에 이거 안 나와요. 예. 시금치 치면 예. 전부 이 시금치만 나와. 왜 이걸 시금치를 하고 좀 전에 그거는 뭐할때 쓰는 거예요? 이건 씹을 때나 쓰지 이게 먹는 시금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영향은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작은 거 그건 우리가 씹어 먹으려고 하니까 부드러워야 되니까 그래서 천상 작은 걸 먹는 것이지 이게 영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 먹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진짜 시금치예요. 농촌에 사시면 이걸 씨뿌리 가지고 이만큼 컸을 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예. 영양이 제대로예요. 그 밀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밀싹이 좋다고 해요. 그죠? 밀싹이 괜찮아요. 좋긴 한데 문제는 밀싹도 요만큼 싹일 때는 영양이 별로 없어요. 밀싹이 제일 영양이 많을 때는 언젠가 하면 밭에 심어가지고 이게 커가지고 이제 꽃이 피는 겁니다. 올라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막 달리고 할때 그때가 제일 좋은. 그때 위에 걸 잘라가지고 즙을 갈면 영양이 최고로 좋은 우리가 모든 식물은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릴 때 그때가 최고로 영양이 있을 때입니다. 그럼요, 다 같이. 뭐 우리 아스파라거스 얘기했죠. 아스파라거스도 싹을 먹는 거는 부드럽게 먹으려고 싹을 먹는 것이지 영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지금 여기에는 아스파라거스가 이만큼 커요, 그죠? 이만큼 커요. 이게 진짜 영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키웁니다. 작은 거 이거는 아예 자르지도 않습니다. 아, 요거 한번 비교해 봅시다. 두 개. 좀 전에 위에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시멘트 가루 만드는 거. 요거 시멘트 가루예요, 그죠? 예. 석회석을 1200도씨로 가열하면 생석회가 만들어진다. 이게 시멘트 가루다. 시금치 속에 있는 칼슘이 가열되면 시금치를 삶아 먹으면 그 속에 있는 칼슘이 산화해가지고 뭐가 돼요? 생석회.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두 개. 그러면 이걸 먹으면 석회가 콘크리트가 돼요. 요 시금치를 먹으면 시금치 속에 있는 칼슘, 요 석회는 워낙 분자가 작아서 흡수가 아주 잘 됩니다. 그러면 흡수돼서 피 속으로 들어가면 피 속에 물이 있어요? 그렇죠? 피 속에 물이 있어요. 그 물하고 결합하면 뭐가 되겠어요? 혈관 안에서 콘크리트 만듭니다. 예. 이걸 먹으면 맨 처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가 음식을 이걸 먹으면 시금치를 삶아 먹으면 첫 번에 들어간 데가 어디예요? 입으로 먹으면 위로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소장에서 흡수합니다. 그죠? 소장에서 흡수하면 어디로 들어가요? 간으로 가요. 간에 들어가서 얼른 빠져나오면 괜찮은데 거기서 영양을 다른 영양으로 교체되면서 시간이 걸리면 거기서 침전돼서 일어나는 게 바로 간석입니다. 여러분 관장할 때 간석이 나와요. 간 안에 돌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간 안에 돌이 공간 안에 돌이 가득 차면 간 기능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나빠져요. 예. 네. 이것이 배출하는 통로가 어디예요? 담낭을 통해서 배출해요. 담낭에 와서 오랫동안 저장돼 있다가 거기서 침전돼서 만들어지면 이게 뭐예요? 담석, 담낭 결석. 예, 요거지 담낭까지 나오기 전에 간 안에서 배출되는 요 통로가 있어요. 요 통로 Y자 통로 있습니다. 그죠? 요게 뭐예요?
담도, 담관, 간내 담관, 요게 돌이 생겨요. 간내 담관에서 돌이 생겼다가 요 자리가 염증이 되면, 염증이 심해지면 뭐가 돼요? 암만, 암이 돼요. 담도암이 왜 생길까? 좀 생각납니까? 담도암. 예. 그 다음에, 간에서 이 돌이 어디로 가요? 간에서 다음 들어가는데, 예?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정맥 안에서 돌이 쌓일 수 있어요? 왜? 정맥 안에서 돌이 쌓일 수 있습니다. 예, 요게 잘못되어 만들어지면 정맥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심장 안에 들어가면 심장 혈관 막아요? 예, 그러면 심장병 돼요? 심장을 통과해서 나오면 어디로 가요? 폐로. 폐혈관 막아요. 폐혈관이 막히면, 폐혈관에 막히면 우리가 호흡하면 폐에 사는 일이 뭐예요? 숨 쉬면 산소하고 탄산 가스 치환하죠. 바꾸죠. 폐혈관이 막히면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내 몸 안에 있는 탄산 가스는 혈관이 막혀서 못 보내고 못 내버리고, 그 다음에 폐꼬리 속에 있는 산소가 혈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면 숨을 아무리 쉬어도 어때요? 소용없어요. 그래서 폐 효율이 떨어지는, 호흡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병원에서 검사하면 나오죠. 예? 적혈구 속에 산소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게 있죠. 산소 포화도 검사라면, 여기 혈관이 막히면 숨은 부지런히 쉬는데 산소 포화도가 안 좋아요. 예. 이게 폐혈관을 막으면 그렇게 돼요. 폐혈관을 통과해서 나오면 어디로 가요? 다시 심장. 또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을 통과하면 또 어디로 가요? 예, 인체 각 부분으로 가는 동맥. 동맥 안에 또 침전이 일어나서 그 동맥 또 막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이 경동맥에, 여기 올라가는 경동맥에, 예, 석회가 쌓여가지고 경동맥이 막힌 사람도 있고, 예, 올라가면 뇌혈관 막고, 이제 이런 혈관들 쭉 다 막는 거예요. 그죠? 예. 시금치를 삶아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이 시금치가, 이거 봐요. 이게 콘크리트가 되기 때문에 이 석회를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사람은 이 석회를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돼요? 시금치가 살아있는 시금치 속에 있는 칼슘을 먹어야지, 이걸 가열해 가지고 석회를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평생토록 채식만 한 사람이 고혈압도 걸리고 당뇨병도 걸리고 심장병도 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걸린다고요? 암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예. 눈도 나빠지고. 예. 채식을 하는 이유는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빠지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하는데 이걸 삶아 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예. 영화 보세요. 뭐라고 썼어요? 건강의 법칙을 무시함으로써 질병의 문이 만들어지고 그 문은 질병을 부른다. 어떻게 살 것인가 5장에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들, 뭐 탈모가 생겼다. 예. 탈모가 공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탈모가 생긴다면 모근으로 들어간 혈관이 막혔습니다. 예. 눈이 안 좋다면 어때요? 시력이 안 좋으면 그 근육, 눈 근육으로 들어간 혈관이 막혔습니다. 예. 혈관 청소하면 눈 좋아질까요? 좋아집니다. 예.
나이가 80이라도 눈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거는 지금 뭐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뭐 같아요? 나무가지. 나무가지인데 사람 혈관이 이 나무가지하고 완전히 똑같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낙엽이 떨어져요. 낙엽 떨어지면 앙상한 나무가지가 남는데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예, 보면 예, 저쪽에 올라올 때는 굵은 혈관으로 올라와요. 가지가 점점 벌어져요. 벌어질수록 점점 가는 가지로 만들어져요. 끝에 오면 요게 모세혈관이에요. 나무 두 개를 마주놨어요. 저쪽에 올라올 때는 올라오는 거는 동맥, 이쪽에 나오는 거는 정맥. 이게 혈관이에요. 나무 가지하고 똑같다. 네. 그런데 여기 맨 끝에 이게 모세혈관 이 굵기는 여러분 머리카락 굵어요, 가늘어요. 그 속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물을 걸러 보내면 잘 갈까요, 못 갈까요? 식이 밀어도 잘 안 가겠죠, 그죠? 그런데 그 굵기에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굵기가 여러분 혈관 굵기예요. 그 속으로 물이 가는 게 아니고 뭐가 가요? 피가 가요. 잘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그 속에 피가 가는 게 기적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가는 속으로 적혈구가 이 혈관 굵기보다 더 굵거든요. 그 더 굵은 적혈구가 이 가는 혈관 속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적혈구 3분의 1이 찌그러집니다. 길쭉하게 찌그러지면서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서 바로 적혈구에 싣고 있던 산소를 급히 내려놓습니다. 예. 적혈구 한 개가 싣고 있는 산소 양이 얼마야? 적혈구 한 개. 적혈구 한 개. 그 작은 적혈구가 12개만 산소를 싣고 가도 많아요, 그죠? 그런데 몇 개요? 12만 개를 싣고 가는 거예요. 예. 그 12만 개. 양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그거를 요 짧은 모세혈관에 그 모세혈관에 천천히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혈관 그 모세혈관에 빠져나가는 적혈구의 모습을 보면요, 싹싹싹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 짧은 순간 안에 여러분 세포에다 12억 개의 산소를 다 내려놔요. 각자 내려놓고 그다음 내려놓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세포 속에 있는 탄산가스를 그새 바꿨어요. 싹 빠져나가는 동안에 바꿔요. 굉장히 이런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우리 세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산소 공급을 못 받으면 우리 세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피부에, 여러분 얼굴 피부를 예쁘게 하려고 하면 모세혈관이 좋아야 돼요? 모세혈관이 좋아야 돼요. 그 모세혈관, 좋은 모세혈관으로 여러분 피가 적혈구 한 개씩 떨어져가지고 찌그러지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20개씩 붙으면 나가요?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못 빠져나가요. 예. 근데 여러분 피검사를 해보니까 어때요? 피가? 떨어져 있는 게한 개도 없어요. 다 그냥 붙었는데 그것도 100개, 200개씩 붙었어요. 숫자도 못셀 만큼 그냥 아예 세계 지도에요. 세계 지도. 예. 피가. 여러분이 그게 다 혈관 다 막으면 심장이 멎을까요? 안 멎을까요? 심장이 먹고 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피가 그렇게 들러붙었는데 어떻게 심장이 멎지 않고 지금 살아 있을까요? 굉장하죠?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를 망가졌을 때도 살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놨어요. 그게 임파선이 하는 일이에요, 임파선.
임파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있으면 전이를 어디로 해요? 임파선으로. 유방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에 있는 모든 문제점을 전부 임파절로 불러다가 임파절에서 분해하고 소독하고 살균하고 그래서 다 처리가 되면 그거를 굵은 혈관으로 이어줘요. 예. 그래서 유방의 염증들을 해결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임파선이 하는 일인데 임파선이 염증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모세혈관에 붙어가지고 이 적혈구가 한때 여러 개 붙었잖아요, 그죠? 그럼 혈관을 막아서 못 가요. 못 가면 그 안에 있는 세포가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게 결합시키는 적혈구로 붙이는 끈적한 물질을 임파선에서 전부 다 흡수해버립니다. 예. 흡수하니까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이제 한 개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떨으면 또 하나 빠져나가고, 흡수하면 또 하나 빠져나가고. 이래서 여러분이 피가 검사하면 그렇게 다 떡이 돼 붙었는데도 여러분 아직 안 죽고 살아있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놨습니까? 멋지게 만들어놨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그 피가 엉길 수 있는 음식을 즐겁게 먹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피가 엉길 수 있는 음식물. 제일 심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어제 얘기했죠? 튀김류. 튀김류. 통닭. 예. 그 혈관이 다 막히고, 모세혈관 막힐 뿐만 아니라, 임파선까지 막아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통닭. 통닭이 맛있어요? 그래도 맛있어요? 예. 통닭을 먹으면서 웃어야 될까요? 울어야 될까요? 손수건 한개 갖다 놓고 눈물 닦아오면서 먹어야 돼요. 그죠? 이건 죽으니까. 예. 그걸 갖다가 웃으면서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으냐,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소가 자기 죽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 지난번에 TV에 나온 데 보니까 도살장에 소를 끌고 가는데 도살장 앞에까지 갈 때는 잘 가요. 도살장 앞에 딱 가서 눈치챘어요.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다리가 뻗어가지고 절대로 안 들어가요. 막 쥐고 저 코를 끼가지고 잡아 당기는데 얼마나 아파요, 그죠? 코가 떨어지도록 당기도 안 가요. 그때 소는 눈물을 줄줄 흘려요. 줄줄 흘려요. 막 어떤 소는 소리를 막 질러요. 안 가려고 소리를 막 질러요. 예. 소가 죽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걸 알았어요. 예. 누가 말하지 않아도 벌써 눈치로, 아, 여기 내 죽는 데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데, 사람은 통닭을 즐겁게 사 먹고 있어요. 소보다 사람이 못해요. 어때요? 소보다 훨씬 더 미련한 거고, 통닭을 사 먹고 즐기고, 심지어는 엄마 아버지가 내 귀여운 자녀한테 그 통닭을 한 마리 사들고 가요, 선물로. 왜 사들고 가요? 내보다 빨리 죽으라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예. 이 혈관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 모세혈관, 얼마나 작은 이 모세혈관들을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 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통닭을 한 마리 사 먹으면 그 통닭 한 마리가 들어가서 내 뇌혈관, 심장혈관, 근육혈관, 이 피부혈관을 얼마나 나쁘게 할 것인가를 알고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자들이 피부 곱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써요? 하루에 몇 시간씩 그 거울 앞에서 따듬어요? 아, 내 봤어요. 뭘 바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통닭을 또 즐겁게 먹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통닭을 안 먹거나, 이걸 바르지 말거나, 둘중 하나 안 해야 돼, 그죠? 통닭을 먹고 이거 바르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우리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 얘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예, 혈관을 반 잘라가지고 어떻게 됐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는 보니까 생생해요. 하나도 막힌 거 없어요. 근데 여기 조금 더 두꺼워졌어요. 조금 쌓였습니다. 조금 더 쌓였어요. 여기 오니까 거의 3분의 2가 다 막혔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적혈구가 여기는 싹싹 빠져나가는데 여기는 어때요? 걸려서 못 빠져나가겠죠. 예. 예, 단면으로 보면 이래요. 요게 조금 열어다가 점점 쌓여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가 혈전이 딱 와서 피덩어리가 와서 탁 막으면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요 자리가 심장이 됐다면 이 사람 어때요? 예, 어제 제가 얘기한 사람처럼 저녁에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보니까 흔들어도 안 깨요.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조용하게? 예, 이건 유언도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죠? 뒷받침을 작은 아들한테 줄지, 큰 아들한테 줄지도 몰라. 유언도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거 위험천만하죠. 예, 이게 요 현상이 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심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 모든 장기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심장 안에 이 혈관 막힘이 요만큼 있다면 뇌혈관 막혔을까요? 안 막혔을까요? 막혔죠. 예. 그 이것이 여러 군데 막히면 그걸 고혈압이라고 하고, 췌장 안에 이렇게 막히면 당뇨병이라고 하고, 예. 혈관 막힘이 우리 모든 질병의 전부예요.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주름살이 생겨요? 주름살이 왜 생길까요? 피부로 들어오는 세포에, 예, 세포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찌그러진 자리가 점점 깊이 찌그러지면 주름살이 되는 거예요. 예. 주름살 펴려고 여자들 이 속에다 뭐 엮는다고 얘기했네, 들었는데. 그거 엮는 게 나을까요? 통닭 안 먹는 게 나을까요? 통닭을 먹고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예. 그것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다는 얘기는 여러분의 소장 속으로 들어가는 혈관도 막혔어요. 장운동이 느리겠죠. 여기 피부에 혈액순환이 잘안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의 어때요? 뇌혈관도 혈액순환 장애가 생겼어요. 뇌혈관도 혈액순환 장애가 생겼습니다. 예. 아, 여러분, 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와서 며칠 즙을 마시니까 여러분 보기도 어때요? 주변에 보면 어때요? 옆에 사람 보면 피부가 반짝반짝하고 훨씬 피부가 좋아졌죠? 왜 그래 됐을까요? 혈관이 청소화되고 피가 깨끗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벌써 며칠 사이에 벌써 피부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예, 피부 세포가 굉장히 빠르게 재생합니다. 예. 미장원에 가서, 뭐, 여기 뭐, 무슨 마사지 하는 데 가서 한 시간 마사지 하는 것보다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훨씬 낫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요새는 화장품을 먹는 화장품 얘기하죠?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먹는 화장품이 있어요. 먹는 화장품이 뭘까요? 채소, 과일이 먹는 화장품이에요. 예.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심장이에요. 예, 여기 보면 심장에 굵은 혈관, 심장 굵은데 돌아가는 게 관상동맥이라 하는데, 요게 삼거리, 예, 갈라지는데 삼거리, 요걸 잘라가지고 크게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위에 이게 잘라보니까, 오늘 어때요? 노랗게 막혔죠? 예. 다 막히고 속에, 이쪽으로 구멍이, 작은 구멍만 남고 다 막혔어요. 예. 이 사람이 어느 날 저녁에 늦게 먹고 그 통닭을 사다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아침에 깨워도 일라요, 안 일라요? 안 일라요. 이게 들어가서 소화불량증을 일으키고 독을 만들어내서 혈전이 생겨가지고 요게 혈전이 콱 막으면, 요게 혈전이 콱 막으면 요 피가 안 가는, 스톱하는 거죠. 그러면 요게 혈관이 딱 막히면 어때요? 이 심장 근육이 못 움직이는, 심근 경색이 딱 되면서 심장이 스톱 딱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심장병이에요. 예. 우리가 이때 생각해야 될게 하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서 여기다가 스탠트를 하나 탁 집어넣어가지고 딱 벌려주면 피가 잘갈거 아니냐. 그렇죠? 맞아요. 요 피가 잘 가요. 근데 혈관 막힘이 요 굵은 혈관에 여기만 있을까요? 요 밑에 모세혈관도 같이 막혔을까요? 같이 막혔어요. 그래서 요게 스탠트를 집어넣어서 요게 피가 잘 가는데도 이 사람 심장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에요. 예. 그래서 스탠트 넣는 것도 좋지만 뭐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혈관 청소, 요를 싹 녹여내면 여기만 녹았을까요? 모세혈관도 녹았을까요? 굵은 게잘 녹아요? 가는 쪽에 작게 막힌 게잘 녹아요? 작게 막힌 게 먼저 녹죠. 이래서 녹여내면, 이걸 싹 녹여서 내면 온 심장 전체가 혈액순환이 잘 돼요? 모세혈관까지. 그러면 심장이 건강해질까요? 심장 근육이 건강해집니다. 예. 만약에 심장 근육으로 들어간 혈관에 피가 잘 가가지고 심장 근육 세포를 재생을 빨리빨리 한다면, 잘 한다면, 나이가 80된 사람이 심장이 청년 심장하고 같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돼서 심장 근육이 젊은 사람하고 같이 된다면 젊은 사람만큼 같이 운동할 수 있을까요? 예. 100m 달리기 하면 80세 노인이 1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이거 지금 우리의 요 혈관 막힘이나 요 내용을 보면요. 이거는 나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도 그런 문제가 많아요. 젊은 아이들도 심장병으로 죽는 아이가 많습니다. 왜요? 통닭이 유행했어요. 통닭이 유행했어요. 엄마가 부지런히 통닭 사주는 덕택에. 그래요? 예. 이거 우리 주의해야 돼요. 예.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검사를 했더니 심장이 80%가 막혔습니다. 예. 가서 주의하세요. 심장이 이제 막혀서 위험하니까 주의하세요. 여러분, 가면 어떻게 주의하면 돼요? 주의하세요 한다고 주의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살살 그러면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주의하는 건요, 통닭을 절대로 먹지 않는 게 그게 주의하는 거고. 그죠? 매운맛 나는 거 절대로 먹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매운맛 나는 게, 매운맛, 어때요? 매운맛 먹으면 좋아요? 얼큰한 거 굉장히 좋아요? 젊은 사람들, 특히 길가에 그거 있죠? 그거. 떡볶이. 떡볶이 좋아해요? 그거 맛있어요, 그죠? 그거 먹으면 땀을 쭉 흘리고 먹으면 개운하다고 하는데, 개운한 게 아니고, 그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입에서 매워가지고 얼른얼른 삼켜버려요, 그죠? 근데 위는 매운 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위에 불 납니다. 이게 들어가서 위에 염증 온통 만들어내고, 그게 소장으로 들어가면 매운맛이 흡수가 돼가지고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간 안에 염증 만들어요? 염증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인체가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간 안에 매운맛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혈관 안에 매운맛이 들어갔어요. 나비두면 혈관 파괴하고 엉망이 되기 때문에 인체가 대책을 세우는데, 그 대책이 뭔가 하면 점액질 만들어내는 거예요. 점액질 만들어가지고 간 안에, 혈관 안에 딱 붙여가지고 보호합니다. 그러면 간 안에, 혈관 안에 쭉 점액질을 갖다 발라놨어요? 그럼 혈관이 좁아져요? 두꺼워져요?
좁아져요. 좁아지면 혈액순환 장애가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 단식 관장하니까 간 속에서 점액질이 계속 녹아나와요? 그 언제 만든 거예요, 그게? 떡볶이 먹어서. 예.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그게 혈액순환 장애를 만들면 간 기능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간 기능이 나빠져요. 간 기능이 나빠지면 위염 생겨요? 무좀 생겨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모든 염증들 다 만들어요. 혈액순환 장애 생기는 게 골고루 혈액순환 장애 생기면 그게 고혈압이에요. 고혈압. 췌장을 막으면 당뇨병. 예. 이게 석회가 이게 막는 것도 있지만 자극적인 음식물을 먹어서 만들어내는 게또 많아요. 그러니까 혈전하고 석회라고 두 개가 딱 만나면 혈관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요새 터키역에 효과적인 좋은 식품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름이 요새 보니까 그거 써놨더라고. 불닭. 통닭인데 불이에요, 불. 불난다고. 근데 그거를 음식이라고 먹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냐 이 말이에요. 예, 삶아 먹어도 문제가 되는데 이놈을 불닭을 만들어 먹었으니 이봐요, 양쪽으로, 그죠? 통닭 만들어서 그 속에 활성산소가 들어가가지고 과산화지질, 그죠? 활성산소가 만들어서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예, 그거 막기 위해서 혈전 만들어서 막고. 예. 그 다음에 점액질 만들어서 막고, 그 다음에 매운 것 때문에 또 점액질 또 만들고, 온몸에 그냥 점액질 덩어리예요. 전부 점액질이에요. 예. 그리고 관장하니까 뭐, 오늘도 이만큼 나고, 내일도 이만큼 나고, 계속 녹아 나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잠잘 때, 잠을 자다 보면, 어때요? 가래가 올라와요? 올라오는 이유가 그거 몸에서 내보내야 돼. 그거 빨리 안 내보내면 혈관이 막히고 내 기관지가 막히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는 내 몸은 끊임없이 일합니다. 끊임없이.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몸이 게으름 피일까 싶어가지고 통닭을 부지런히 먹어서 가래를 부지런히 만들어요? 예. 우리가 이걸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물질들을 먹고 웃고 있는 거죠. 진짜 이거는 눈물 흘리면서 먹어야 돼, 그죠? 예. 이거 통닭 먹으려고 하면 종이하고 펜이 필요하다 했죠? 뭐 하려고 그래요? 유서 쓰기 위해서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아들한테 이거 통닭 사다 주려고 하면 종이하고 펜하고 같이 사다 줘야 돼, 그죠? 이거 보세요. 여기 지금 이게 수도 파이프를 처음에 배관하면요. 새거 싹 배관하면 깨끗해요, 그죠? 깨끗한데 한 10년 쓰면 수도에 물이 잘안 나와요. 그래 잘라가지고 봤더니 안에 막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제 구멍이 자그만해졌어요, 그죠? 물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물이 찔찔찔찔 잘안 나와요. 예, 잘라봤더니 석회가 잔뜩 쌓였어요. 석회를 언제 집어넣었어요? 여기 언제 집어넣었어요? 물 속에 있는 석회. 물 속에 있는 석회가 물하고 같이 가면서 여기에 침전돼가지고 이게 쌓였습니다. 여러분, 물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수돗물 들여다보면 허연 물이 보입니까? 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경을 아무리 뭐 두꺼운 걸 써도 안 보여요. 절대로 볼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의 분자는 워낙 작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작은 거 조금 있는 게 그게 쌓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쌓인 거예요. 예. 10년, 20년 만에 이렇게 쌓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물, 곰국을 먹는다면 곰국은 어때요? 색깔이 어때요? 허예요. 하얀 색깔. 그럼 그 속에 석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수돗물보다 몇 배로 많을까요? 비율로 치면 몇 배나 될까요? 수돗물에 비해서. 아마
수천만 배가 돼, 수천만 배. 그걸 갖다가 뭐 물을 부어가지고 희석해가지고 안 보이게 하려고 하면 그 얼마나 많이 부어야 돼요. 그죠? 붓고 부어도 허영이 색깔이 그냥 있을 거예요. 그 정도 많은 물을 우리가 이 석회를 먹으니, 그런데 그걸 몇년 동안 먹어요? 평생 동안 먹었으니 여러분 혈관에 대해 맥힐까요? 안 맥힐까요? 50년, 60년 동안 먹어서 혈관을 다 막아놨어요. 예.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예, 탈모가 생기는 건 당연해요? 눈이 어두워지는 건 당연해요? 나이가 드니까 고혈압 생기는 거 당연하고, 당뇨병 생기는 거 당연하고, 예.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석회를 많이 먹었다. 그 얘기죠? 왜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은 이유가 뭐예요? 석회 많이 먹은 이유. 왜 먹었어요? 시금치를 삶아 먹었어요. 이거 잔뜩 먹은 거예요. 시금치 속에 있는 칼슘이 석회로 변해가지고 여러분 혈관 속에 이렇게 막힌 거죠. 예. 혈관 길이가 얼마예요? 지구로 두 바퀴 반 돌만큼 그긴 길이에다가 이걸 아주 골고루 막았습니다. 능력도 대단합니까? 예, 여기서 부산 갈 만큼 파이프를 만들어 그게 여러분 막으라 하면 어때요? 몇년 막아도 다못 막아요, 그죠? 예, 그거를 지구 두 바퀴 반 돌만큼의 그 길이를 몽땅 여러분이 석회로 막았다는 여러분 인내력도 대단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예, 혈관 이 막으면 봐요, 파이프가 안에 다 막고 구멍이 조그만하게 됐어요. 우리 혈관도 이와 똑같다 이 말이죠? 예. 이건 뭐예요? 석회 동굴, 그죠? 예, 여기 보면. 예. 예, 석죽, 그죠? 석순이 쭉쭉 올라와서 어떤 거는요, 밑에서 올라온 거, 위에서 내려온 거, 한테 붙었어요, 그죠? 중간에 붙었어요. 요 재료가 뭔가 하면 전부 석회입니다. 예, 석회 속에서 물이 녹아 내려가지고 여기 쌓인 거예요. 예, 그걸 하나 떼가지고, 보면, 갈면, 껍데기에 우중충하게 때가 묻었지만 깨끗하게 갈면 어때요? 하얗게 속살이 나와요. 왜냐하면 석회는 색깔이 흰색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칼슘입니까? 석회입니까? 석회요. 칼슘 부족인 사람이 이거 갖다가 보달게 갈아가지고 먹으면 해결될까요? 예. 이거 먹으면 혈관 다 막을 겁니다. 예. 예. 혈관 안에 석회 보십시오. 예. 이 혈관 안에 석회 동굴 쫙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 전기불 딱 켜놔놓고 헬멧 쓰고 들어가면 경치 좋겠습니까? 예. 이게 석회 동굴이나 우리 혈관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예. 의학자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혈관이 이렇게 됐어요. 예, 피가 여기서 갑니다. 적혈구가 가는데 여기는 굵은데 여기는 어때요? 좁아졌죠? 좁으면 적혈구가 잘 가요. 여기서 정체가 돼요. 정체가 돼요. 점점 정체가 더 많아져요. 내종이 가면 이게 정체가 많아지면 어때요? 적혈구가 잔뜩 쌓여요. 쌓이면 막혀요? 막힙니다. 여러분 심장 안에 혈관이 요만큼 막혔다면 언제든지 이게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 안에 혈관을 막힌 거, 스케일로 막힌 거를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터질 준비가 돼 있다. 예, 심장 안에 혈관이 막혔다면 뇌혈관도 이만큼 막혔을까요? 뇌혈관도 막혔습니다. 예, 눈혈관도 막혔어요? 눈혈관도 막혔어요. 피부로 들어오는 혈관도 막혔어요. 이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노화라고 말하는데, 인체는 원래 노화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노화는 질병입니다. 노화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노화가
표가 나요? 여러분 20살 때 사진 가지고 지금 사진하고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비치면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났어요?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세포재생이 안된 겁니다. 세포재생이 지금이라도 정상으로 바뀌면 여러분 얼굴 모습이 젊은 사람으로 바뀔까요? 진짜요?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예.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집에 가서 정상으로 이거 배운 대로 계속 인내력을 가지고 계속 하면 한 10년 후에는 여러분 몇 살 정도 적어질까요? 10년 후에는요. 20살 적어지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후에 20살 적어지거든 여기에 가비를 오히려 더 많이 부대가 갖다 주고 가요. 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잘하면 그렇게 되고 잘못하면 이렇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예. 예. 인체에 필요한 이 미네랄. 요거는 많은 양이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제일 위에 이게 뭐예요? 칼슘, 그리고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인. 이게 뼈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어야 된다면 실리콘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실리콘이 빠졌어요. 규소. 규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규소를 여기에 엮고자 하느냐 하면 그건 제 혼자 얘기예요. 이건 과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 땅에 제일 많은 성분이 칼슘이 아니고 규소예요. 규소. 규소 알죠? 몰라요? 여러분 눈에 규소 지금 당장 보입니다. 앞에 이게 보면 저 앞에 저 유리 보이죠? 저게 규소입니다. 규소를 모아가지고 압축하면 저렇습니다. 저렇게 됩니다. 저게 유리가 규소입니다. 예. 땅에는 규소 성분이 온통 쫙 깔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 때 규소는 빼고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인체에 규소가 대량으로 필요한데 아직 과학적으로 이걸 규명이 안 되는가 봐요. 규소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규소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데 아직 과학자들이 그것이 눈이 안 자라가는가 봐요. 예. 규소 연구를 제대로 한다면 아마 큰 역할이 될것 같아요. 노벨상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지금 뭐예요? 인체에 필요하긴 필요한데 작은 양이 필요하대요. 예. 여기 지금 철, 리듐, 망강, 알미늄, 게르마늄, 아연, 바나듐, 셀레늄, 규소. 규소가 여기 있어요. 규소가 많이 필요한데 적은 미네랄로 써놨어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요게 뭐예요? 알미늄이 인체에 필요하대요. 알미늄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알미늄이 우리가 들어가면, 먹으면 뭐가 된다 했어요? 치매, 알츠하이머병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여기는 영양이라고 해놓고, 알미늄 먹으면 알츠하이머병 걸린다. 둘 중 하나는 이 얘기 안 해야 돼요? 알미늄 나쁘기 때문에 아예 먹지 말아야 된다 하든가, 알미늄 좋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다 하든가, 둘중 하나 해야 돼요. 그런데 얘기 보면 두개다 있어요. 이거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요게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예. 이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인체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인데, 우리가 지금 나는 이제 금속을 알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우리 쇠에다가 알루미늄을 포함하면요. 알루미늄이 저 무르잖아요. 물렁물렁한 거 아니에요. 요 앞에 창문에 있죠? 저 쇠가 알루미늄이에요. 저 알루미늄은 가볍고, 그죠? 가볍고, 쇠보다 힘이 없어요. 예. 쇠를 대고 저 긁으면 저게 쫙 그리죠. 저게 그만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알루미늄을 다른 쇠에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강력한 쇠가 돼버려요. 예, 알루미늄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인체에도 알루미늄 들어가면 뼈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뼈를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알루미늄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영양이다. 근데 알루미늄을 우리가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 치매가 된다. 예. 그러면 욕을 하든 욕을 하든 둘 중간에 하나를 해야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이러면 돼요? 작게 먹으면 영양이 되고 많이 먹으면 알츠하이머병이 되나요? 어때요?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많이 먹으면 알츠하이머병이 되나요? 그래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영양과 죽어있는 영양의 차이예요. 칼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알루미늄이 플러스 산소하고 결합하면 뭐가 돼요? 요거. 산소하고 결합하면 산화 알루미늄이 됩니다. 산화 알루미늄은 아이체병을 만들어요. 예. 그러나 살아있는 식물 속에 있는 알루미늄 요렇게 된 거는 아주 중요한 영양입니다. 요 영양은 살아있고. 다시 말해서 그죠? 활성 미네랄. 요것은 죽은 미네랄. 요거를 불활성 미네랄이라고 해요. 예. 여기에는 칼슘도 있고, 철분도 있고, 구리도 있고, 아연도 있고, 니켈도 있고. 이게 전부 다 영양이에요. 아주 중요한 영양인데, 이 모두가 플러스 산소가 되면 칼슘이 뭐가 돼요? 석회가 돼가지고, 요건 불활성 미네랄, 요건 독이 되는 겁니다. 예. 철분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산소가 되면 뭐가 돼요? FeO, Fe2O3. 예. 요거 위에 거는 산화 제1철, 밑에 거는 산화 제2철. 요거는 흑해 성분이죠. 요건 절대로 영양이 될수 없습니다. 요건 영양입니다. 달라요? 산소하고 결합하면 뭐가 돼요? 불활성, 흑이 되고, 산소하고 결합하기 전에 살아있는 채소에 있을 때는 인체에 중요한 영양들입니다. 예. 구리. 여러분, 구리 어떻게 된지 아세요? 구리가 CuO가 되면요. 구리. CU 이거는요. 인체에 매우 중요한 영양입니다. 구리가 있어야 피를 잘 만들어요. 중요한 영양이에요. 그런데 CUO가 되면요. 아주 심각한 독이에요. 암을 일으키는 독소입니다. 예. 요거는 흑해예요. 요거는 영양입니다.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예. 바로 지금 예. 여기서 미네랄들이 이렇게 있지만 이 알루미늄 이런 것도
예, 게르마늄도 마찬가지, 아연도 마찬가지. 예, 전체에 있는 미네랄이 산소하고 결합하면 전부 다 흙으로 변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는 독성이 심각한 게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게 식물이 흡수해가지고 식물의 몸을 형성했을 때는 인체에 필요한 전부 중요한 영양이 된다는 거죠. 삶과 죽음의 차이예요. 예. 시금치를 왜 삶아 먹지 않아야 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 얘기를 내가 이 얘기를 안 하고 어느 과학자가 얘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벨상 감해요. 내가 얘기하니까 사이비가 된 거죠.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뭐예요? 원소 주기율표. 원소 주기율표는 이 모든 성분이 땅 속에 있는 성분들이에요. 흙의 성분들. 예. 여기 요새 요대로 되어 있으면 중요한 영양들인데 전부 이게 산소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흙에는 산소하고 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 이 속에는 뭐도 있는가 하면 여기에 구리도 있고, 그죠? 예. 요건 뭐예요? 카드뮴. 카드뮴 독일까요? 독 없어요. 독이에요. 맹독성 독인데. 카드뮴 왜 일본에서 그 이따이따이 병 얘기하죠? 카드뮴 광산이 거기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거를 어떻게 먹었더니 우물이 거기 있어가지고 그 우물을 먹고 전부 그 마을 사람들이 이따이따이 병이 걸려. 이따이따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일본 말로 아프다 아프다 그렇다면서요? 일본에 계시면 예. 맞아요? 이따 이따 이거 아프다 아프다 그 말이에요? 그게 통증이 그렇게 뼈가 상해 들어가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건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카드늄. 근데 이게 식물이 흡수해서 식물 속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중요한 영양입니다. 하나는 중요한 영양. 흙이 되면 독성이, 강력한 독성이. 뼈를 썩게 하는 강력한 독성이야. 삶아 먹을 거냐, 생걸로 먹을 거냐. 예? 이것이 문제로다. 그래요. 예. 우리가 요거 하나 틀려가지고 지금까지 먹은 거 전부 병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예.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 요거 뭐예요? 칼슘, 그 다음에 철, 마그네슘, 망강, 구리, 아연, 코발트, 염소, 세레늄, 크롬, 게르마늄, 몰리브덴, 나트륨, 요건요? 유황, 포타슘, 요드, 바나듐, 인, 불소, 붕소, 실리콘. 요 모든 것이 전부 살아있는 식물 속에 있을 땐 인체에 아주 중요한 영양이에요. 예. 인체에 필요한 영양이, 미네랄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현재? 몇 가지로 알고 있어요? 영양학과 출신 없어요? 예. 지금 18가지예요, 18가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18가지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는 16가지였어요. 이제 두 개가 불었습니다. 예. 과학이 발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자꾸 불어요. 자꾸 불어나요. 그전에 사람한테는 16가지만 필요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학이 발달하면 사람한테 미네랄이 더 많이 필요한가요? 종류가? 똑같이 필요한데 과학이 밝혀내기를 그 정도 밝혀냈을 뿐이에요. 이걸 증명하는 건 뭔가 하면 동물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영양은요, 미네랄은 38가지가 필요해요. 사람을 치료하는 데 영양은 몇 가지라고요? 18가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더 중요해요? 동물이 더 중요해요? 38가지가 필요한 동물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동물은 38가지가 필요한데 사람은 18가지가 필요할까요? 두 배가 넘죠? 동물이 두 배가 넘어요. 왜 그럴까요? 과학이 발달했으면 동물은 연구를 많이 하고 사람은 연구를 안 했어요? 실험 문제, 실험. 동물한테 카드님이 필요하냐? 동물의 주부만 해, 그죠? 주부만 해. 아, 그거 먹고 더 건강해졌다. 어, 필요하구나. 됐어요. 사람한테 카드님을, 여러분, 카드님, 카드님은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실험을 못 해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미네랄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과학이 그것밖에 연구를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 더 많은 미네랄이 필요할까요? 사실은 38가지도 연구된 게 그까지 뿐이지 실제는 아까 좀 전에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그 전체가 다 필요하다. 전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고요? 헐구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 18가지 이외에는 다 빼고 만들었나요? 아니요, 헐구로 그냥 그 속에 있는 모든 성분이 인체에 다 필요한데 알고 보면 그 원소 하나가 적어도 우리 간 속에서 300가지에서 250가지의 효소를 만드는 원료가 된다. 중요해요, 한개한 개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까워가지고 18가지에다 몇 개를 보탰어요? 4개를 더 추가해놨어요. 제가 임의로. 근데 여기 한번 쭉 보세요. 이 중에서 인체에 필요 없는 거 미네랄 4개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중에 찾을 사람 여기 있어요? 어때요?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규소? 규소 필요해요. 보면 인체에 필요 없는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세레늄 필요합니까? 중요한 영양이죠. 그죠? 다 필요해요. 게르마늄 필요해요? 필요해요. 크롬도 필요해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8가지만 얘기해놓고 제가 네 가지를 추구했어요. 근데 아직도 여기에 안 들어간 미네랄이 또 있어요. 알아보세요. 뭐예요? 진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필요한 건데 여기도 아직 안 들었어요. 인체에 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금. 많이 필요해요. 많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술 먹는 데 가면 금을 타가지고 먹어요? 금을 타가지고 먹으면 득될까요? 손해될까요? 손해요. 그거는 흑해 성분이에요. 그건 그래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영양학에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구분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점이요. 시금치에 칼슘이 있습니다. 삶아도 칼슘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삶으면 칼슘이 있어요? 석회가 있어요? 석회가 있는 것이지 칼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것과 죽어 있는 것의 영향이, 이거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실제 필요한데, 필요 없다라고 돼 있어요. 또 있어요. 뭘까요? 은도 필요해요. 은, 요 없죠? 은도 필요해요. 예. 그럼 또 필요한 게 있어요? 백금. 이제 백금 필요해요? 백금이 있으면, 관절과 뼈와 인대를 아주 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요. 아주 중요한 영양이에요. 그런데 백금 여기 없습니다. 그럼 몇 가지를 더 추가해야 돼요? 세 가지를 더 추가해야 돼요. 25가지 될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게 많이 필요한데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건 우리 주의하고 안 먹어야 될까요? 알려지지 않은 것도 먹어야 될까요? 그러면 알리지 않은 것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알리진 것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식물이 땅에서 자랍니다. 자라는데, 거기서 혹시 백금을 흡수하고 자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거 백금은 필요 없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백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가지고 백금 있는 건 내버리고 백금 없는 것만 먹어야 되나요? 예. 저는 이번 실험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백금은 홍화씨 백금이 있어서 그래서 홍화씨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실험에서 뭐가 나는가 하면 당근에도 백금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왜 당근에 백금이 있을까요? 땅에서 자랐으니까 땅에 있는 성분이 거기 올라오는 거예요. 백금이 아프리카만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도 백금이요?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예, 인체는 과학이 연구한 대로 인체는 요것만 필요하다. 아, 그렇구나. 시험 칠 때도 나와요.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이 몇 가지입니까? 18가지 이래야지. 22가지 써놓으면 틀려요. 맞아요. 틀렸어요. 불합격이야. 예. 이거 시험 문제도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과학의 발달 사항을, 현재 사항을 얘기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게 전부 다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걸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채소를 그냥 먹으면 다 먹는 거예요. 예. 산에 있는 노루는 그대로 다 먹나요? 다 먹습니다. 그래서 노루는 건강합니다. 예. 사람은, 예? 옥토와 박토. 구분하기 쉽습니다. 예. 테스트하면 금방 나오는데, 옥토는 땅 속에 그 미생물이 많은 게 옥토예요. 미생물 없으면 박토입니다. 지렁이 있는 땅, 옥토죠. 예. 지렁이 있으면 미생물도 많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산성비가 내려와서 산성비에 의해서 미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박토가 되는 겁니다. 박토에서 채소를 심으면 농사가 잘 돼야 안 돼요.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옛날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때 땅은요, 이게 거기에 없었잖아요. 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전부 옥토입니다. 거기서 자란 채소가 영양이 충분했기 때문에 작게 먹고도 충분했습니다. 씹어 먹고 충분했습니다. 즙으로 마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계속 산성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자외선이 내리쬐고 하니까 미생물이 자꾸 죽어요. 죽으면 죽은 만큼 점점 더 박토로 변해 갑니까? 그래서 10년 전과 지금의 차이가 많습니다. 농산물이 10년 전에는 만약에 우리가 다섯 포기를 먹었다면 지금은요, 10포기 먹고도 적다. 이렇게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꾸 영양이 떨어져 갑니다. 문제는 전부 자외선 내리쬐이는 거, 오존층 파괴되는 문제, 그 다음에 공해 물질이 많이 생성되는 문제. 이게 인간을 다 어렵게 만들어 놓는 거죠. 예. 바로 미생물을 죽이는 덕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미네랄 하면 미네랄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미네랄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예. 그래서 살아있는 채소를 먹으면 이게 22가지만 먹는 게 아니고 얼마를 먹어요? 거의 100여 가지 이상 되는 미네랄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이것만 먹으려 하니까 골라 먹기 어렵죠, 그죠? 아, 뭐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구리가 부족하면 건강식품으로 사 먹고, 그죠? 영양제, 종합 미네랄 영양제 사 먹으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종합 미네랄 영양제, 채소, 살아있는 채소 속에 있는 그대로, 코발트면 코발트, 아연, 이대로 빼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바로 빼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산소하고 결합해가지고 흙성분으로 변합니다. 예. 우리가 무청 좋아하죠? 여러분 집에 무청 있는 분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 사람이 있네요. 무청.
그거를 갖다가 요새는 무농사 짓는 사람이 무밭에 가면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잘라보면 무가 그냥 섰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무는 시장에 가면 장사가 안 돼. 무 웃기만 하고 장사하기도 어려워. 이것만 잘라가지고 이것만 잘라가지고 전부 가져가서 다듬어놔서 예, 말려가지고 그거 파는 게 돈이 되거든. 예, 가볍고 그죠? 근데 말릴 때 햇빛에 말리면 노랗게 말려서 영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늘에다가 잘 말리면 파랗게 그대로 말려요. 그럼 잘 말른 거라고 잘 사요. 그러면 햇빛에 말린 거는 그 속에 있는 미네랄이 다 죽었고, 그늘에 말리면 그 미네랄이 안 죽고 살아있나요? 똑같아요. 햇빛에서 말리나, 그늘에서 말리나, 이, 그 무청이 죽었으면 어떻게 됐어요?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전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사람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지, 죽으면. 예. 사람이 돌아가는 것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 식물, 그 다음에 모든 생물, 몽땅 죽으면 전부 흙으로 되돌아갑니다. 예. 흙의 성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예,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중요한 영향이에요. 아주 중요한 영향들인데, 가열하거나 또는 공기 중에서 산소와 결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이게 칼슘이 산소와 결합하면 석회가 되고, 그죠? 요거는 흰색이에요. 예. 그 다음에 철은 FeO가 돼가지고 뭐가 돼요? 빨간색. 예. 산화되면 빨간색. 마그네슘은 검정색, 망강은 검정색, 구리는 녹색. 이게 전부 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예. 코발트는 무슨 색요? 여자분들 이거 몰라요? 여자분들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코발트 블루. 보석이, 코발트 블루 보석 있죠? 이게 코발트가 들어가서 되는 거예요. 예. 요게 바로 푸른 청색이 되는 거예요. 코발트 블루. 이거 지금 요 영양일 때는 절대로 청색이 아닙니다. 예. 이 구리가 산소와 결합하기 전엔 녹색이 아니에요. 예. 구리가 산소와 결합하기 전에는요. 황동색이에요. 황금색, 금색, 노란 색깔이에요. 산소와 결합하면 녹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산소와 결합하는 모든 거는요,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가 하면, 밖에 가서 흙을 한우큼 가져와서 보면요. 흙이 색깔이 있어요? 그게 전부 이런 게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색깔이 흙의 색깔입니다. 흙의 색깔이 이런 색깔을 띠고 있다면, 그 흙은 산소와 결합한 겁니까? 결합 안한 겁니까? 결합한 겁니다. 예. 산소와 결합했다면 불활성이에요. 활성이에요. 불활성. 이 불활성을 먹으면 전부 인체 속에 들어가면 독소가 되든가 혈관 막든가. 혈관 막는 것도 독소죠. 그죠? 혈관 막아서 병 생기니까 독소로 볼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들을 인체는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아연 검정색. 예. 이건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식물이 이걸 흡수해가지고 식물에 영향이 되는 겁니다. 예. 이걸로 식물이 신진대사를 해서 식물의 몸을 형성해요. 사람이 먹으면 뭐가 돼요? 스케일. 예. 혈관 막는 일에 사용되신다. 예. 식물이 이걸 흡수해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면 식물의 몸을 형성합니다. 예. 식물의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 식물을 동물이 먹으면, 사람이 먹으면, 체내에 들어가서 인체의 영향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우리 간 속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합해요. 단백질과 결합하면
효소를 만드는데 몇 가지 효소요? 2만 5천 가지. 2,500 가지만 해도 많아요. 2만 5천 가지. 내지 3만 가지 효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효소가 인체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포 재생, 에너지 대사, 내이 인체 세포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전체를 바로 말합니다. 네. 중요해요. 요거 없으면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머리카락이 어떻게 됐어요? 흰 색깔로 바뀌었어요. 왜흰 색깔로 바뀌어야 합니까?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검정색으로 바꾸는 거, 이걸 이 색깔이 뭔가 하면 멜라닌 색소 배합을 해야 돼요. 신진대사를 통해서 멜라닌 색소 배합을 하는데 이 멜라닌 색소 배합을 하는 세포가 누군가 하면 지어서 멜라토닌 해가 내가 속을 뻔했어요. 멜라노사이트. 멜라노사이트라는 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들어내 가지고 머리카락을 검정 색깔로 만들어 놓습니다. 요게 잘안돼 가지고 대사를 못 해서 멜라닌 색소 배합을 잘 못하는 게 흰머리예요. 예. 그러면 흰머리가 된 사람은 미네랄이 정상으로 충분하단 말입니까? 충분하지 못하단 말입니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흰 머리카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채소를 충분히 종류별로 이것저것 골고루 충분히 많이 먹으면 이 미네랄이 다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면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될까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검정색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제가 여러 사람을 봤어요. 여기 지난번에 온 중국에 있는 사람인데 조선족이에요. 예, 이 사람은 고혈압 심장병 때문에 여기 왔어요. 예, 왔는데 여기 예, 지난번에 그 중국에 가서 내가 만났는데 그 세미나 할때 왔어요. 심장병 때문에 4층을 못 올라가요. 교회가 1층인데 다른 사람은 4층에서 다 프로그램 하는데 혼자서 1층에서 점 마셨어요. 근데 6일 동안 하는데 3일 동안 점 마시더니 4일째 되던 날은 4층에 올랐어요. 올라올 수 있어요. 심장이 그새 좋아진 거예요. 아, 이거 굉장히 좋다. 자기가 도저히 못 올라오는데 올라와보니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여기 찾아온 거예요. 여기 찾아왔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게 머리 온머리가 하얘요, 하얘. 예, 하얀데 여기 왔을 때 보니까 이층 머리가 됐어요. 속에 요만큼 있죠? 속에 요만큼이 새카만 머리로 다 올라오고 끝에는 하얗고 이층 머리가 됐어요. 지금 까맣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빠르다. 그죠? 예. 신진대사만 정상으로 되면 인체는 언제든지 정상으로 바뀔 수 있다. 제가 이걸 알았죠. 예. 여기 지금 우리가 미네랄을 어떻게 섭취할 것인가? 예. 삶아서 죽은 불활성 미네랄을 섭취할 것인가? 아니면 식물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식물 속에 있는 완전 활성 미네랄을 섭취할 것인가? 이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우리 그거 한번 봅시다. 이 시금치는 안 삶아 먹어도 돼요. 그죠? 시금치는 안 삶아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요. 그러면 산나물은 꼭 삶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산나물. 산나물 그냥 먹으면 그 독이 있잖아요. 죽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건 할수 없이 삶아 먹어야 되나요? 그거 안 먹어도 잡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안 먹어도 괜찮아요.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요. 야, 그러면 머위는 그거 삶아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머위. 머위 알죠? 머위가 좋아요? 어디에 좋아요? 만병통치예요? 머위 먹으면 다 좋대요. 예. 머위를 생으로 접자 먹으면 죽어요. 신경이 마비돼서 죽습니다. 여러분, 파리가 날라다니는데 파리약을 착 뿌리면 파리가 어때요? 뚝 떨어져 죽어요. 왜 파리가 날아가다 뚝 떨어질까요? 이거 뭐예요? 파리가 날개짓을 해야 날아가잖아요. 신경이 마비되어 날개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돼 있어요. 신경을 마비시켜서 죽이는 게 파리약이에요. 예,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게 바로 머위예요. 예, 머위 많이 드셨어요? 소화제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게 머위는요, 소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로 안 먹습니다. 소 절대로 안 먹습니다. 예. 고사리는 어때요? 고사리를 생 걸로 먹으면요, 즉사해요. 독이 있어요. 그것도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에요. 예. 여러분, 도라지가 좋아요? 도라지? 오, 식당에 가면 옛날에는 도라지가 삶아서 나왔거든요. 요새는 생거 좋다 하니까 도라지 생걸 뽑아놨어요. 생 도라지 먹으면 맛이 어때요? 썩이만 해요? 쌉싸름? 오, 예. 알키해요. 예, 알리합니다. 아리한 그 맛이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에요. 무엇이든지 아리한 맛이 있으면 전부 신경을 마비시키는 독이에요. 지금 말하는 머위, 고사리, 이거 전부 다 아리한 맛이 있습니다. 예. 도라지, 좋아요, 나빠요? 도라지, 한 박스 사올까요? 나눠서 먹을까요? 우리가 이게 다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예. 예. 도라지, 머위, 고사리. 이걸 누가 맨 처음에 먹기 시작했을까요? 절이에요. 그냥 사찰 음식이에요. 우리가 스님들이 먹는 건 깨끗한 줄 알고 있어요. 고추장 잘 안 먹고 하니까, 그죠? 예. 그런데 스님들한테는 이게 필요하지만 우리한테는 필요 없어요. 예. 스님들한테 왜 필요한지 아시죠? 예, 들었죠? 네. 요, 이러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면 그거 해야 돼요. 그거 안 먹으면 가만히 못 있어요. 예? 더덕요? 아리한 맛이 있으면 먹을까요? 버릴까요? 예. 비싸서 할수 없이 먹긴 먹어야 돼요, 그래도. 예. 우리가 하나씩 알고 살아야 돼요. 그죠? 예. 예? 예, 인삼은 좋아요. 인삼은 아리한 맛 없어요. 예. 인삼 아리하다고요? 없어요. 아, 인삼은 없어요. 도둑 있어요. 있어요. 도둑 생걸 한번 먹어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미네랄은 체내에 몇 프로 존재한다고요? 4%밖에 안 돼요. 4%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합니다. 신진대사에 있어서는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합니다. 예,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신진대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력 유지가 안 돼요. 예, 4%.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미네랄을 뭐라고 말해요?
신진대사의 수입지다. 예, 신진대사 하는데, 예, 미네랄, 비타민, 이게 효소가 만들어져서 들어가서 이게 전부 다 신진대사를 만들어냅니다. 여기 보면, 모든 효소와 호르몬, 예, 이게, 예, 활성을 만들어내고, 생리활성, 생리활성, 생리작용 있죠? 우리 인체에 일어나는 모든 생리작용, 예. 미네랄이 없는 조건에서는 생명 발생, 생명의 발생과 유지가 전혀 될 수가 없다. 예. 세포 재생 도무지 안 되겠죠, 그죠? 세포 재생 안 돼요. 우리가 나이 많아서 노화가 되는 건 세포 재생이 잘안 되는 거예요. 특히 혈액 적혈구 세포가 잘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빈혈, 피가 적어져요.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미네랄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 말이죠. 예. 생체 내에서 미네랄이 활성을 멈춘 상태가 바로 뭐예요? 죽음이다. 예. 여러분 볶음곡식 얘기 들었어요? 그 볶음곡식에 미네랄이 있어요, 없어요? 미네랄 거기 있어요. 미네랄은 질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도 안 없어집니다. 거기에 다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활성으로 다 바뀌었어요. 활성 있는 미네랄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활성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이게 들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뭐, 무슨 일 해요? 혈관 막는 일만 다 사용해요. 그리고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미네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볶음곡식 먹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내보고 한 얘기 뭔지 아세요? 절대로 생거를 먹으면 안 된다. 과일도 먹으면 안 된다. 채소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거, 주동자가 날 설득시키러 왔더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이거 전혀 모르고 얘기하더라고. 예. 볶음곡식을 계속 먹으면 처음에는요 볶음곡식을 먹을 때 김치도 먹을 필요 없죠. 볶음곡식 먹는데 김치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뭐 반찬 먹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볶음곡식 고소하니까 그거 먹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계속 먹으면 이 사람 몸속에 미네랄이 있어요 없어요? 미네랄은 우리 인체 미네랄은 사용하고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금방 안 떨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사라져요. 점점 사라져요. 결국 어느 시점이 지나면 미네랄이 부족하면 모든 신진대사 기능이 딱 떨어져요. 내 병이 회복되려고 하면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될까요? 안 돼도 될까요? 잘 돼야 회복된다고요. 처음에는 김치 안 먹고 다른 거안 먹으니까 몸에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점점 고갈돼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딱 떨어지면 내 인체가 다시 회복 불능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이게 바로 예. 볶음곡식 방법이다. 여러분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뭐예요?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아니에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바로 강신술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바로 장본인이에요. 예. 볶음곡식을 계속 먹으면 강신술과 같아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건 강신술과 같아요. 예. 지난번에 제 아는 한 분이 병원 원장하시던 분, 제가 연락했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내중에 하면 회복 불능이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말안 듣고 계속 그 하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뭐 산에 가서 환자가 암 환자인데 산에 그냥 맨발로 그냥 눈밭에 쫓아 댕기고 뭐 아주 건강해졌다고만 난리를 쳤는데 얼마 후에 사망했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미네랄 고갈 상태. 예.
얘기했잖아요. 처음엔 김치 안 먹고, 예, 소금도 안 먹고, 고춧가루도 안 먹고, 이것만 가지고도 좋아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떤 요양원들에서 이렇게 하는 데 많아요? 오, 거기 가면 싱겁게 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환자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런 사람은 좋아지니까, 야, 효과 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한계가 있는 거죠. 질병이 심한 사람은 절대로 그거 가지고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집약적으로 확실하게 해야 회복이 가능한 거죠. 예. 어떤 데는요, 하루에 물만 8컵 먹어도 좋아져요? 좋아집니다. 그럼 모든 암 환자가 하루에 물만 8컵 먹으면 낫는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물 8컵 먹는 거, 물은 얼마든지 있는 거고, 그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질병이 어느 정도 되고 감기는 어느 정도 된 사람은 하루에 물만 8컵 먹어도 좋아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걸 가지고, 야, 좋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든지 되겠다.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죠. 부항 좋아요, 나빠요? 부항 나빠요? 부항 효과가 있습니다. 부항 효과 있어요. 오, 이게 팔이 막 붙어서 하나도 안 올라가다가 요 부항 뜨고 나면 금방 팔이 올라가요. 침도 그래요? 올라가요. 이야, 좋다. 그러면 이제 조그만 문제 있으면 부항 뜨러 가. 그러면요, 암도 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적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한 파트에는 약간의 어떤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병이 다 낫는다면 내 몸에 있는 모든 게 다 건강해질 수 있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하나씩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예. 미네랄. 물의 균형을 조절하는 미네랄이 있나요? 인체 물 균형. 물을 모을 것이냐, 내보낼 것이냐. 뭐예요? 포타슘하고 소듐, 칼륨하고 나트륨. 이게 조절합니다. 우리 신장에서 물을 내보낼 것인지 모을 것인지를 조절합니다. 예, 신장이 나쁜 사람이 이 조절이 안 돼요. 예, 그래서 복수가 생기는 거죠. 예. 알칼리성, 미네랄이 충분하면 알칼리성이 되고 미네랄이 부족하면 산성피가 돼요. 예. 생명의 원소, 세포의 물질 대사 전부 미네랄로 가져가는 겁니다. 예, 물론 총매장용이 같은 얘기예요. 예, 바로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신체의 필수 성분이 바로 미네랄이다, 이 말이죠. 예, 뭐 그걸 나쁘다고 말하기보다는 저는 그거 공짜로 줘도 안 먹습니다. 예, 저는 그걸 어디다 물어보냐 하면요, 아담이 알칼리수 만들어 먹었을까? 아담이 무슨 물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담은 증류수 먹었을 것 같아요. 증류수. 예? 여러분, 증류수는 많습니다. 빗방울이 증류수일까요? 증류수 아닐까요? 증류수입니다. 예. 바다에서 수증기 올라가요? 나무 잎에서도 수증기 올라갑니다. 수증기 올라가서 물방울에 대해서 떨어진 게 뭐예요? 그게 증류수예요. 예. 예. 뭐, 영화에 보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나무 잎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물 먹더라고. 그죠? 그 증류수 마시는 겁니다. 예. 얼마든지 증류수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증류수를 먹기로 했습니다. 예, 증류수를 먹습니다. 예, 이 증류수란 물 문제는 아까 저 수도 파이프 안에 그거 보셨죠? 수도 파이프 안에 석회가 잔뜩 쌓인 거 봤죠? 그 수도 물을 먹으면 우리 혈관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죽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거 안 먹으려면 증류수를 먹는 거죠. 그죠? 예. 증류수를 먹으면 그게 예. 다 사라집니다. 우리 인체에 필요한 거는 오직 H2O가 필요한 거예요. H2O. 예. 물은 H2O가 일하는 것이지, 예. 요게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다가 뭐 미네랄, 철분이 포함됐다, 칼슘이 포함됐다, 뭐 구리가 포함됐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물 속에 있는 거는 요렇게 절대로 안 돼요. 물 속에 있는 거는 FeO, CaO, CuO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거 이거 먹으면 전부 혈관 안에 문제 일으켜요. 혈관 막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온수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를 이온화시키면 철하고 산소를 띠놓으면 그죠? 아, 이온화된 물이다. 그게 인체에 들어가서 적용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요게 들어가서, 요렇게 된게 들어가가지고, 이온 기계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뭘로 변할까요? 바로 산소하고 결합하죠. 이게 들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요 들어가면, 요 들어가서, 위 속에 들어가면 산소하고 결합하나요? 다, 절대로 FE 요렇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생채소 속에 들어있는 것도, FE 이렇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플러스 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침전되죠. 침전되죠. 예. 지금 요 석회도, 석회가 수돗물에 그거 들어간데 그게 오잖아요. 그죠? 근데 침전되지 않고 물에 딸려 왔다고. 그래서 그게 벽에 붙은 거예요. 예. 그게 그물 속에 이게 이온화된 걸로 그냥 있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 그래서 이온수가 30년 전에 유행했습니다. 예. 근데 저도 그걸 좋아했어요. 우리 집에도 이온수기 하나 사다 놨다가 가다 내버렸어요. 예.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처음에는 내가 이거 속았어요. 아, 이거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했는데 보니까 아니라. 이온수를 오래 먹은 사람이 위염이 생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네. 예, 참 그런 것도 보면요. 일리가 있어요. 참 일리가 있어요. 이게 속기 절만해요.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 속아요. 봐요. 수소 아니에요, 그죠? 수소. 인체에 피해를 주는 게 뭐예요? 산소, 활성산소 이거거든. 수소를 먹으면 활성산소 두 개하고 합쳐가지고 뭐가 돼요? H2O가 된다. 이야, 이 독성이 전부 다 없어지고 수소 집어넣으면 그죠? 활성산소 죽이는데 수소가 획기적이다.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다 속아, 다. 맞아, 이거 뭐, 화학식으로 이거 갖다 놓고 이거 부정할 재간이 없습니다. 딱 맞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이걸 크게 물어봤어요. 아담이 수소수 먹었겠냐? 아니다. 비타민C를 보면서 저는 이거 알았어요. 비타민C가 좋아요, 나빠요? 비타민C 나쁘다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타민C 좋아요. 그런데 비타민C 먹고 죽은 사람을 봤어요. 예. 그것도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비타민C를 대량으로 먹고, 이거 다리가 막 뚱뚱 부어가지고 말이에요. 예. 비타민C 딱 끄니까 부종이 그이튿날로 싹 빠졌어요. 비타민C, 좋아요, 나빠요? 예, 과일 속에 있는 비타민C는 뭐, 이건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빼놓은 비타민C는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다. 전이 수소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건 뭐예요? 천연의 법칙.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의 법칙에다 딱 맞춰서 봐야 정확하게 보이지. 그거 보이지 않, 거기에다 맞추지 않으면 이게 옳은지 나쁜지 구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수소수, 이거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틀렸다고 말할 사람 있으면 해봐요. 재간이 없습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온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나, 천연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천연의 법칙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미네랄들을 어떻게 해요? 식물을 통해서, 살아있는 식물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급하고, 이건 어떻게 해요? 활성산소. 우리가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활성산소를 생기게 해놓고는 수소를 먹는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첫 번째는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고, 혹시 생겼더라도 뭘 해야 돼요? 항산화 효소가 우리 먹는 음식에 많아요? 채소에 항산화 효소가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당근에 뭐가 있어요? 베타카로틴. 당근에만 있을까요? 잎채소도 있을까요? 잎채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저 나무잎이 근데 뭘로 변해요? 색깔이? 빨갛게, 노랗게 다 변해요. 그 변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이 항산화 효소, 베타카로틴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 은행잎이 노래요? 그래서 은행잎을 항산화 효소로 약을 만드는 거예요. 진코민도 있지만 그 항산화 효소. 지금 모든 채소는 죽으면 그게 말릴 때 전부 다 색깔이 뭘로 변해요? 노란 색깔로 다 변한다는 얘기는 그 속에 베타카로틴이 있기 때문에 노랗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채소마다 베타카로틴 없는 채소는 한 개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많이 넣어놨을까요? 인체가 병 걸릴 걸 알고 거기다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 너의 몸에 들어가서 항산화 효소로 활성산소를 계속 죽여주기 때문에. 수소를 먹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수소 먹을 힘들어가지고 당근을 한개더 먹겠습니다. 그래요?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수소는 비교도 안될 만큼 오히려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능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없애버리고 나면 자꾸 우리 눈에 과학이라는 게 보여요. 이게 과학이 우상화되고 그게 자꾸 보여요. 예. 그러나 저걸 알고 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세상 학문은 그래서 초등 학문이라 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런 데서 건강을 찾기보다는 성경책에서 찾는 게 훨씬 빨라요. 적응하고. 예. 예, 여기 한번 봅시다. 이게 뭐라고 썼어요, 위에? 박토는 뭐라고요? 예, 박토는 식물의 미네랄을 결핍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먹을 미네랄이 없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미네랄을 섭취할 수 없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화학 비료 사용하거나 농약을 사용했을 때, 예. 미생물이 없어져요. 토양의 미네랄이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 식물이 미네랄이 결핍되면 결국 박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자란 이 박토에서 자란 식물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을 필요가 있는데 그 막스 걸슨이라고 여러분 얘기 들어봤어요? 게르손.
막스 걸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체 건강을 위해서는 두 가지 신진대사가 필요하다. 하나는 체외대사, 하나는 체내대사. 체내대사는 뭐예요? 우리가 에너지 대사를 한다든지, 소화를 한다든지, 세포를 재생한다든지, 세포를 분해한다든지, 적혈구를 만든다든지, 백혈구 만드는 거 전부 신진대사를 통해서 만듭니다. 우리 몸속에. 그걸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하는 데는 어디예요? 식물,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농산물에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충분해야 그걸 가지고 인체에 들어와서 인체의 신진대사를 정상으로 한다. 그래서 인체 안에서 신진대사 하는 걸 체내대사, 식물 성장을 체외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외대사와 체내대사 두 개가 균형이 맞을 때 사람은 건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미네랄. 이 미네랄이 칼륨, 마그네슘, 칼슘, 나트륨 쭉 있는데 이게 각자가 하는 일을 쭉 보세요. 굉장한 일을 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는 다 간과했습니다. 그저 입에 단백질이 많으냐, 뭐 이런 생각만 하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부족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육 및 신경 기능 조절, 삼투압 조정. 이거 없으면 봐요. 사람이 정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마그네슘은 단백질 합성에 아주 중요한 촉매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뼈의 구성성분, 뼈를 아주 강하게 한다고 했죠, 아까. 그 다음에 칼슘, 뼈의 구성성분, 운동 근육뿐만 아니고, 피를 알칼리 할 거냐, 산성으로 할 거냐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트륨, 삼투압작용을 합니다. 폐하 조정을 합니다. 보조 효소로 작용합니다. 철은 적혈구의 구성성분 중에 중요 요소입니다. 효소의 구성성분. 또 구리는 혈액의 생성에 관여하고 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구리예요. 아연, 효소의 구성요소인데 아연은 어디에 쓰인다고요? 정자 생성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이 아연을 그 섹스 미네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을 아주 건강하게 할수 있는 미네랄. 그 다음에 망강, 혈액의 생성, 나트륨, 구조, 기능, 보조인자, 코발트, 비타민 B12 만드는데 중심 분자가 코발트예요. 바로 이 코발트를 우리가 못 먹기 때문에 인체가 비타민 B12 못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상한 거는 영양학에서 이걸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데, 뭔가 하면, 소가 비타민 B12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만들어요. 개도 만들어요. 고양이도 만들어요. 산에 있는 노루도 다 만들어요. 다 만드는데, 사람만 비타민 B12 못 만듭니다. 왜요? 사람이 먹는 모든 식물에는 비타민 B12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이미 비타민 B12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밝혀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못 만든다 하는 원인을 어디에 근거를 두나요? 코발트는 코발트는 바로 비타민 B12의 중심 분자입니다. 코발트가 없으면 비타민 B12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코발트를 먹나요, 안 먹나요? 식물에는 이 코발트가 많아요. 산짐승이 먹는 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먹는 채소에 코발트가 더 많습니다. 사람이 먹는 곡식에 코발트 많습니다. 예. 코발트를 먹으면 비타민 B12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얼마든지 만들어요. 어디서 만들어야 하면 우리 간 속에서 만듭니다. 예. 근데 사람은 비타민 B12 못 만든다.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모든 식물 속에는 비타민 B12가 없다. 실제로 비타민 B12 많은 거, 많이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예. 미역에 비타민 B12 있을까 없을까요? 미역에 있어요. 신선초에 비타민 B12 있어요. 예? 콩나물 비타민 B12 있어요. 아, 근데 없다고 말해요. 왜 없다고 말할까요, 사람이? 사람은 식물, 사람이 먹는 식물 속에는 비타민 B12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해야 된다. 이유는 사람이 잡식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잡식성을 어떻게 아냐? 이빨의 모양을 보고 잡식성이라고 한다. 예. 사람이 이빨이 잘못 생겨 채소를 못 먹게 생겼습니까? 얼마든지 잘 먹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빨 생긴 모양을 보고 잡식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누가 말했어요? 진화론에서 말했어요. 예. 진화론에서 이걸 말해가지고 요놈을 영양학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영양학. 영양학 박사가 이거 말합니다. 예.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동물은 비타민 B12를 잘 만들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불가능해요. 동물은 잘 만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대충 만들고, 동물을 만들 때는 신경 써서 만들었나요? 비타민 B12 만들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 때 어때요? 동물을 대잘 만들었어요? 사람을 대잘 만들었어요? 사람을 대잘 만들었으면 반대로 동물은 못 만들고 사람은 만들어야 돼요, 오히려? 그죠? 그런데 정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반대라는 이유가 뭔가 하면 바로 진화론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진화론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강신술이라, 강신술. 예. 진화론을 가르쳐요? 대학에서? 대학에서 진화론 가르쳐요. 그럼 대학에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강신술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위험해요, 그죠?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이런 거 사정없이 속고 넘어갑니다. 네. 우리가 코발트가 들어있는 채소, 생채소, 생곡식을 우리가 먹으면 그 코발트가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서 얼마든지 비타민 B12 만들어요. 제가 수년째 고기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제 몸에 단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많아요. 제가 지금도 운동하면요,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예. 근육을 단백질로 만드는 거 맞죠? 그죠? 저게 비타민 B12가 만들어지는 거 틀림없습니다. 제가 비타민 B12가 부족해가지고 피가 부족한 것 같아요? 피가 안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부족하지 않습니다. 피가 정상입니다. 예. 제가 비타민 B12 어디서 공급했을까요? 제 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씨앗즙으로 해요. 곡식을
채소를 생걸로 먹는 게 좋다. 비타민 B12가 같이 들어가, 그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거기에 코발트도 같이 들어가요? 네, 살아있는 코발트 같이 들어가요. 그렇다면 씨앗에도 코발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씨앗을 왜 삶아 먹을 거냐? 네. 현미 밥을 먹는 게 나아요? 현미를 그냥 먹는 게 나아요? 그냥 먹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부엌에서, 우리가, 봉사자들 먹는 거요. 쌀을 불려서, 쌀을 불려가지고, 말려가지고, 다시 그걸 갈아가지고, 곡식 가루를 먹습니다. 예, 저는 씨앗즙을 먹습니다. 씨앗즙은 홍화씨, 달맞이씨, 참깨, 메밀, 거기에다가 벼를 씁니다, 우리는. 현미보다 벼가 더 좋아요? 현미보다 벼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걸 먹으니까 제가 아주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전에는 내 몸무게가 52kg밖에 안 돼서 정말 삐쩍말라고 마르니까 쭈글쭈글 해가지고 형편없었어요. 그게 2012년 5월까지였어요. 그때 암 걸려가지고 제가 암을 본격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암석 달도 되기 전에 깨끗이 사라지고 내 몸무게는 60kg로 불었습니다. 완전 채식만 했습니다. 고기 하나도 먹지 않습니다. 어때요? 채식하면 삐쩍 말라요? 어때요? 마르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60kg 미만으로 내려가 본 일이 없습니다. 예. 전 이거 알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요. 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꾸 엉뚱한 소식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어디 가니까 뭐라 하더라, 어디 가니까 뭐라 하더라. 그거 갖고 들어와서 엉뚱한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내 몸이 회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겁니다. 예.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이 중요한 이 미네랄들, 인체에 필요한 양도 있어요, 그죠? 이 미네랄들이 꾸준하게 공급되면, 인체에 계속 충분한 미네랄을 갖고 있으면, 이게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만들어지면서, 간도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 피부라든지 모든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될 때, 도저히 인체에 절대로 세균이 존재할 수도 없고, 암이 생길 필요도 없고, 예. 생겼다 할지라도 정상적인 신진대사 속에는 암이 백인할 재간이 없습니다. 막스 걸슨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막스 걸슨이 얘기하기를 암은 신진대사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암을 회복시키려면 신진대사를 정상화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네. 신진대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미네랄. 이 미네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거 잠깐 보고 갑시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예, 질문했는데 가운데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이 아이가 번쩍 되니까 옆에 아이가 눈이 둥그래가지고, 야, 그래, 그죠? 아, 아는구나. 야도 눈이 둥그래요. 야도 눈이 둥그래요. 야도요. 야, 내 친구가 손 들었다. 좋아가지고. 근데, 야가 알고 손을 들어서, 답을 알고 손 들었을까요? 모르고 손 들었을까요? 예? 이손 드는 건요, 알건 모르건 상관없어요. 용기예요. 이 아이가 털려도 좋아. 선생님이 물으면 손부터 먼저 들고 보는 거야. 손 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아이 공부 잘할까요? 잘합니다.
이 아이의 문제점은 이 다섯 내 아이는 이제 답을 얼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못 들어서 용기가 안 나요. 모르니까 그죠? 용기가 안 나요. 근데 야는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손부터 들고 본 거지. 이 아이하고 요 아이의 차이는 뭘까요? 요 용기 있고 요 용기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왜요 아이는 용기가 있고 요 아이들은 용기가 없을까요? 이 아이는 칼슘이 충분하고 이 아이들은 칼슘이 부족한 거예요. 이겁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우울증 상태가 돼요. 그럼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고 여러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알것 같은데 손을 들고 만약에 틀리면 내가 창피를 당할 거야, 아닌가. 이렇게 놓친 거예요. 예, 들까 말까, 들까 말까. 시간을 놓친 거예요. 이 아이는요, 칼슘이 충분해서 배짱이 좋아요. 냅다 손부터 들고 보는 거지. 틀리든 말든 간에 신경 안 써요.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고 신경 안 써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해요. 배짱은 중요합니다. 예. 어른도 똑같아요. 어른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어서 소변을 보는데 소변이 땅바닥에 떨어지거든 사업 그만두라. 왜요? 힘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사업 그만둬야 돼요. 예. 중요한 거는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용기가 중요한데 이 용기가 있으려면 배짱이 두둑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은 뭐가 만드냐 하면 칼슘입니다. 칼슘. 예. 우리 아이가 학교 공부 잘하고 배짱이 좋으려면 그래야 돼요. 어떤 아이들은요. 밤에 자다가 애기들 앞에 자다가 보면 저 혼자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깜짝 놀래요? 그런 아이 봤어요? 깜짝 놀래요. 이 아이는 칼슘이 부족합니다. 칼슘이 왜 부족할까요? 엄마가 시금치를 삶아 먹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작은 얘기가 아닙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예, 무슨 사업을 하려 하든지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든지 간에 용기가 없으면 못해요. 자꾸 들어가요. 예. 학교, 고등학교 수험생이 있어요. 공부를 밤샘 해가면 열심히 했는데 어제 저녁에 분명히 다 외웠어요. 됐다 그러고 듣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험장에 가서 하면서까지 외우죠, 그죠? 가면서까지 외워요.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다 외웠어요. 됐어. 자신 있어요. 그런데 시험지를 딱 받는 순간에 하얗게 돼 버려서 다 까먹었어요. 왜냐면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다 까먹어요. 생각하고 있던 것도 다 까먹어요. 이게 바로 칼슘의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병 낫겠나 안 낫겠나 글쎄 자꾸 걱정돼. 이 암이 좀 커졌나 작아졌나 이쪽에 한개더 생겼을까. 맨지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칼슘이 부족한 사람이라. 칼슘이 용기가 이게 배짱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큼 이건 문제도 없다 낫는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여기 와서 이제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방에 여기서는 그래도 강의 들으니까 그 고개를 끄덕했는데 집에 가서 방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예, 칼슘이 부족해서. 예, 칼슘을 충분히 몸 안에 섭취하려고 하면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햇빛에 몸을 노출하는 거. 여러분 비타민 D가 충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옥상에다가 하우스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때문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옥상을 별로 활용하지 않더라고요.
예. 누가 그래요? 비타민 D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자외선. 자외선이 들어와서 우리 피부에 닿으면 피부에 자외선이 작용해서 여기서 비타민 D를 만듭니다. 비타민 D가 햇빛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 자외선은 유리를 통과하면 자외선이 죽어요. 유리는 저 두께가 얼마예요? 저 두께. 한 겹이 5mm예요. 저게 두 겹이면 몇 밀이에요? 10mm. 10mm 이만큼 두꺼워요. 비닐하우스는 제가 두께가 얼마인지 아세요? 0.1mm. 그러면 10mm에 비해서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요? 100분의 1. 두께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자외선이 잘 통과할까요? 100배나 두꺼운 게 자외선이 잘 통과할까요? 얇은 게잘 통과하죠. 그래서 위에 비닐, 저 유리 하우스는 안 하고 반드시 저기는 비닐 하우스를 해야 합니다. 예. 네. 그렇죠. 옷은 통과 못하죠. 통과 못하죠. 예. 네. 유리도 10mm 되면 요 빛이 들어오는데도 통과 못하잖아요. 적외선은 통과해요. 근데 자외선은 통과 못 합니다. 예.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 옥상을 충분히 이용하실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아, 보니까 여러분 그 창문을 열어놓는 이유가 뭐죠? 공기순환시키려고요? 창문을 열어놓는 공기가 들어오는 거 보셨어요?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추위만 들어와요, 추위만. 이거 방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절을 앞으로 할줄 알아야 되는데, 공기를 바꾸고 싶으면 하루에 한두 번씩 앞에 창문을 열면서 뒷문까지 다 열어가지고 열어놔도 바람 안 불면 어때요? 바람 불 때는 싹 들어오는데 바람 안불 때는 안 들어와요. 바람 안불 때는 이 앞에 도화문 있죠? 도화문을 서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해보세요. 예. 도화문을 확 열면 바람이 싹 들어와요. 확 닫으면 또싹 들어와요. 그걸 한 대여섯 번만 하면 방 안에 공기 싹 바꿔버려요. 부채가 그 도화 크기만한 부채, 그죠? 부채로 붙이면 금방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온도가 식기 전에 빨리 문을 닫으세요. 방 안에 온도를 보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 공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문을 빨쪽하게 요만 열어가지고 밤새도록 열어놨는 거예요. 낮에는 햇빛이 있어도 추운 줄 별로 몰라요. 밤에 자다 보면 잠이 들어가지고 추운 줄도 몰라요. 그래도 감기가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예. 환자들은 저항력이 약하거든요. 몸에 적응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예, 그거 결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얼른 문을 닫아요. 예, 그리고 대신에, 근데 또 문을 열어놓고 또 커튼은 왜 쳐요? 햇빛 들어올까 싶어 그래요? 오, 문은 열어놓고 커튼은 쳐놨어요. 낮에는 반드시 커튼을 여세요. 열고 해가 넘어가면 즉시 커튼을 닫아요. 그래야 보온이 되고,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방 안에 열 필요가 있어요. 예. 이걸 할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 마시는 거, 햇빛 얻는 거, 그 다음에 햇빛에 몸을 노출하는 거. 이게 우리가, 그리고 뿐만 아니고 매일 심호흡하는 거 있죠? 하루에 몇분 심호흡해요? 예? 30분간 했어요? 30번 했어요? 30번 심호흡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한 분뿐이에요? 했어요? 심호흡을 하루에 200번 해도 좋아요. 여러분, 벌꿀 공기를 다 마시고 가든 누가 세금 내라는 소리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공짜예요. 이건 공기 좋거든요. 즙도 중요하지만
심호흡은요, 젖 마시는 거 이상으로 중요해요. 호흡. 그죠? 예. 환자가 피부가 어두운 색깔은요, 산소가 부족하고 독이 있다는 증거거든. 이거 심호흡을 자꾸 해요, 심호흡. 시간만 있으면 심호흡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온도 중요하고, 수족탕 중요하고, 그죠? 관장도 중요하지만 호흡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예. 여기, 밤에요? 예, 밤엔 산소 없고 탄산가스만 있잖아요. 밤에 탄소네요? 사람이 숨쉴 때는 탄산가스가 낮에나 밤에나 탄산가스 나오고 숨쉴 때 산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해가지고 여기 있는 동안에 가능한 효과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하루에 18컵씩 즙을 마시는 이유는 속성으로 하기 위해서예요. 하루에 4컵만 마셔도 돼요. 천천히 한 1년 동안 할 바에는 한 4컵만 마시면서 천천히 밥도 먹으면 할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매달 오시겠어요? 여기 300만 원씩 주고 매달 와가지고 1년 동안 있으면 얼마예요? 시간 낭비. 그렇게 하지 말고 짧은 기간 안에 획기적으로 회복을 시켜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하는 거를 신경 써가지고, 그죠?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천인의 법칙을 설명하게 하셨고, 천인의 법칙을 통해서 인체가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 그 채소와 과일 속에 있는 그 미네랄,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죽지 않은 상태, 살아있는 상태, 활성 미네랄 상태로 우리가 섭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몸이 만들어지고 건강한 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